근성은 어디 갔나? 얘네들 되게 웃기겠다 이거. 몇 명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2000분 하루카님 구독 감사합니다. 만신님 안녕하세요. 지금 나 나오는 거야? 아니요 지금 여기 왼쪽처럼 나와요. 지금 캠으로 바꿀게요. 지금 이거를 유튜브에 김성모TV 검색하세요 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153님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끄겠습니다. 이거 뒤에 박스 어떻게 넣어요? 지금 이거 설정하다가 지금 시간 다 갔거든요? 뒤에 박스를 못 넣겠어 OBS. 몰라? 모르면 찾아봐! 없네. 이거는 거기다 해놓을게요. 그래. 유튜브 댓글에다 달아놓을게요. 자, 오늘 그 김성모 작가님 모시고 오늘 김성모 작가님 모시고 왔는데요. 두 번째 그 만남이죠. 네. 예. 오늘은 무슨 일로 그 오시게 됐어요? 오늘은 저기 그 개국했잖아. 김성모 TV. 네. 그래서 뭐 홍보 겸 네. 또 우리 또 한 두 달 됐나 우리? 네, 한 두 달 됐죠. 너도 한번 보고 싶고 네. 겸사겸사. 아, 어떤 게 더 컸어요? 제 얼굴이 보고 싶은 게 컸어요? 아, 나 보고 싶었어. 김성모 TV 유튜브에 그 개국한 거 그 홍보가 더 컸어요. 홍보 따위 필요 없어. 너 때문에 온 거야. 아, 저 때문에 왔는데 그럼 김성모 TV 개국한 건 몇 퍼센트 정도? 49%. 아, 49%. 아, 제가 더 크네요, 확실히. 그럼. 아, 이번에 그 김성모 작가님이 유튜브 그 김성모 TV를 개국하셨어요. 그 네. 김성모 작가님의 브랜드, 이름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거는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김성모 그렇지, 앱. 그렇지. 김성모.com. 그렇지. 왜 계속 후원이 나오지?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저 후원이 뭐야? 1,000원씩 주시는 거. 아, 7,000원씩 주시는 거. 아니, 많이 주십시오, 우리. 되게. 바이코디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아, 껐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아, 김성모 앱. 김성모.com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었는데 유튜브에까지 진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 새로운 어떤 생태계 만화계 방향성 예. 그걸 갖다가 고심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앱 같은 거 있잖아 예전에 그 저기 레진이나 뭐 탑톤이나 투믹스 나오기 전에 예. 솔직히 김성모 앱은 내가 최고 먼저 만들었거든. 예. 그래서 언제든 최초를 항상 생각을 많이 해. 많이 하는데 아, 최초에 그 꽂혀있지 제일 처음 한 막 그런 거. 아, 예. 그런데 요번에 유튜브가 이제 글로벌까지 다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유튜브에 만약에 만화 연재를 한다 그러면 또 작가들이 예. 그 파장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순식간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아, 번져나갈 수 있겠다. 예. 그런 어떤 가능성을 어떤 시험해보는 장소로 내가 총대 메고 한번 나가보자. 아. 이런 뜻으로 시작이 된 거야. 정리하자면은, 이제 웹툰 작가라 함은,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연재처죠. 연재처가 있어야 되고, 그 연재처를 통해서 만화를 공개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치. 플랫폼, 뭐 네이버 웹툰이나 뭐 카카오 웹툰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것을 시험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은. 또 유튜브가 좋은 게, 그 자기 작품 올리면 또 글로벌로도 만들 수가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한 플랫폼에서 또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기 개인적으로도 작품만 자신 있다 그러면은 해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근데 새로운 분야고 하니까 이거 돈도 많이 들어. 예. 여러 가지 많이 들더라고. 예.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또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예.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내가 총대 매자. 내가 총대 매자. 그래가지고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최초라는 타이틀도 좀 탐이 나셨나요? 난 항상 최초 많이 했어. 아, 야 옛날에 IQ 예. 점프에서 예. 그 저기 럭키짱 낼 때 예, 예. 럭키짱은 저기 일반 청소년 단행본을 냈잖아. 예. 그때 잡지에서
1년 동안 하면 5건 나왔다고. 예. 그런데 아니 지금 5건 나와가지고 저렇게 몇만부씩 나가는데 안 된다. 50건 나와야 된다. 어, 그럼 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독자들이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화 좀 빨리빨리 보고 싶잖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은 성공한다 해가지고 스파다 제안해가지고 럭키차이에서 나온 거야. 예. 한 달에 3권 정도 나왔잖아. 맞아요. 한 달에 3권 정도 못 따라갔어요. 저는 만화를 되게 느리게 보거든요. 그런데 못 따라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때도 팀도 있고 그렇지 개인으로 선택이 힘들어. 그죠. 힘든데 요즘에는 좀 세상이 좀 틀려져가지고 개인 작가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화 연재를 나름대로 하면은 제대로 된 작품을 하면은 글로벌로도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고 어떤 딱 그 그림 보이잖아. 자막도 달기 쉽고. 그렇지. 그림은 보이는데 시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도를 제가 한번 열어보겠다. 열어보겠다. 그리고 망하면 내가 망하면 되잖아. 아. 그리고 잘 되면은 네. 같이 따라와 되니까 한번 해볼만 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떤 그 생태계는 계속 변해오는 거니까 만약에 생태계는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지금 플랫폼하고 등지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어떤 그냥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있잖아 이런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튜브를 그 하게 된 거야. 그냥 사실은 뭐 재밌으려고 혹은 그냥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거룩한 뭐가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지금 배터를 갖다가 일단 뭐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지금 배터를 일부러 해가지고 칼라판을 해서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끝나가면서 어느 정도 반응이 오잖아. 신작을 들어갈 거야. 아 준비 중인 신작이 있어. 가오 죽이는 거 하나 있어. 아 가오가 죽. 아 학원물인가요? 가오가 죽인다는 거? 비밀. 조폭 사심으로. 아 그런 거 안 해. 아, 야, 제가 무슨 말을. 맨날 조폭사심이야.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 제목은 비밀인가요? 비밀. 예.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데터 일부를 좀 사랑해주시고, 김성모 TV를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아, 지금, 구독자 지금 200명 밖에 안 돼. 아. 지금, 근데 지금, 방송, 실시간 방송으로 시작하고 한 10분 정도 됐잖아요. 50명 늘었대요. 진짜? 네. 정말? 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만화 신작 제목 같은 거 공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아, 좋아, 씨. 학원물. 학원물? 학원물? 근데 일반 학원물이 아니야. 사십리가 나오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 제가 무슨 말을 아 죄송합니다. 야 너 평소에 나 생각하던 그 마을이다 나오는 거지. 아니 그 아무래도 좀 더 일반적인 학원물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진화된 버전업된 학원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어떤 학원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액션의 극. 아 극. 초난도의 그 대생력을 발휘해서 그 뭐라 그럴까 치고 받고 빠지고 하는 그 느낌을 갖다 느낄 수 있는 치고 받고 아싸 좋구나. 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옛날에 럭키장에서는 대생력이 모자라가지고 막 저기 뭐 자세 잡아도 뭐 팡팡팡 체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팡팡팡. 예. 그런데 요번에는 한번 딱 들어가면은 진짜 무게감 있게 가오 있게 딱 들어가는 그 느낌. 야. 그러니까 나도 요번에 그 만약에 이제 대털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신작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생각하거든. 아, 예. 여기에다 몰빵을 해버릴 거야. 예. 몰빵이란 건 뭐냐면은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글로벌로 갈 거거든. 예. 전 세계적으로 누가 봐도 예. 야 이거 진짜 죽인다. 죽인다. 재밌다. 예. 이게 나올 수 있으면 탄성 지을 만큼 이게 나와야 돼줘야 되거든. 예. 그런 작품을 지금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대터리 이에 김성모 TV가 성공을 하면은 독자 여러분 성공하면은. 그 제 아주 그냥 찐득찐득한 진짜 그 극화 액션 만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성공을 못하면 못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김성모 TV라는 이제 유튜브가 생기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김성모 작가님이 그리셨던 명작인 대털 1부가 연재가 돼요. 그치. 유튜브 버전으로 편집이 돼서. 그렇지. 이제 연재가 이렇게 되다가 끝나면은 신작 연재가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간부터 같이 올라가게 된다. 어느 선에서 같이 그냥 갈 수도 있어. 아. 반응이 빨리 나오면은. 근데 대틀이 워낙 길어서 그게 정주행이 될까요? 중간에 멈추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대털은 무조건 끝까지 갈 건데 신작 같은 경우는 대털이 좀 어느 정도 성공기에다 오르잖아. 그럼 중간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 아.
그래서 연도 갈 수가 있어. 그 데터를 이거 쭉 간다는 거는 진짜 워낙 긴데. 근데 하나를 하면은 중간에 예. 끊으면 안 돼. 인기가 있죠, 어떤 간에. 너는 딱 끝까지 가줘야 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가면서 반응이 오고 그러면은 중간에 신작을 들어갈 수가 있지. 끝까지 가주는 것은 근성이다? 근성이지. 아. 이게 예전에는 요즘에는 예. 예, 만화가 한 화씩 갔잖아. 예. 1화, 2화, 3화 가잖아. 뭐 예. 70컷, 60컷에 가잖아. 예. 그러다가 이제 인기가 없으면 뭐 25화에서 끝내기도 하고 30화에서 끝내기도 하잖아. 예. 길어봤자 뭐 50컷에서 끝내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옛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잖아. 그쵸. 옛날에 미치는 게 뭔지 아니? 예. 뭐죠? 하나를 딱 기획을 해. 예. 전 20권짜리를. 예. 그래가지고 1, 2권을 딱 내. 예. 반응이 없어. 아. 그럼 3, 4권을 또 내. 예. 반응이 없어. 그러면? 없는 거거든? 예. 그럼 그 다음에 16권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작가가. 5, 6, 7, 8. 5, 6, 7, 8. 아싸, 좋구나. 그래. 그거. 그래야 되잖아. 예. 그런데 보통 작가들은 어떻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 아, 예. 일단은 그럼 다 접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접는 거지, 4권에서. 4권에서. 그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막 그래서 일단은 반응이 없으니까 예. 작가 자 스스로 무너지고 예. 뭐 흥미도 없고 그쵸,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그게 무너져. 거의 10에 9가 그렇게 돼. 예. 그런데 나는 그럴 때 있잖아. 끝까지 갔어. 아무리 망해도 예. 야, 이거 20권짜리야. 무조건 간다. 20권 했으면, 내가 20권 하기로 했으면 20권 가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우, 진짜 힘들지. 진짜 힘들어. 그거 스토리 막 진짜 미치는 거야. 이거 반응도 없는 건데, 접점 반응도 없는 건데. 그래서 하기 전에 하나의 스토리를 해놨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있잖아. 예. 내 예전 작품들은 중간에 끝난 게 없어요. 무조건 15권, 20권 무조건 완결이야. 아. 못해도 8권, 10권은 완결을 했어. 그건 처음부터 기회 잡은 거고, 작은 것들은. 돌아온 럭키짱도 그때 막 그 여론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쭉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 그 돌아오는 럭키짱은 내가 참 부끄러워 독자님들한테 사실은 엄청 재밌죠. 아니 너무 부끄러운 작품이고 예. 내가 그 처음에 웹툰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예. 당시에 내가 막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잖아. 예. 그러다가 그 내 웹툰을 갖다 크게 안 봤어. 네이버 웹툰이라는 걸 크게 안 보고 그리고 그냥 연재 들어가니까 들어간 거야. 들어갔는 건데 전력을 다했으면은 완전 틀렸을 거야. 그러니까 전투력을 갖다가 우습게 알았어요. 아, 우습게 알아기보다도 그때 신문 여자 대기를 했었거든. 아, 바쁘셨어. 그리고 그 단행본을 10권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비중을 둘 때 예. 웹툰을 좀 비중을 낮추게 된 거지. 와, 근데 어떻게 그 연재 그 스케줄이 어떻게 소화가 되셨나요? 그때는 야 그래도 지금 10년 전인 막 이러니까 몸이 좋았지. 지금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그때는 몸이 좋아. 막 20시간씩 15시간씩 일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상대적으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 우리 화실에서 진짜 맘먹고 딱 들어가잖아. 예. 그러면 되게 좋은 작품 나와. 그림이나 소리나. 근데 A급 B급 그게 있어. 차라리 야 요번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뼈와 살을 발라주고 가야 된다 이제. 아. 막 이런 게 있어 화실 내부에. 예. 그래서 그렇게 가자 그러면은 다들 그냥 선 하나부터 해가지고 완전 틀려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 연재하니까 예. 신문 쪽으로 이제 몰려 있었지. 예. 상대적으로 웹툰은 거기서도 더 고려도 훨씬 많이 주고. 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힘을 좀 쏟게. 거의 웹 3배였어. 3배였어 신문 고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에 가지. 근데 그런데 그거 느꼈었어. 아 앞으로는 웹툰 시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아. 그래서 돌아온 럭키짱이 끝나면 그 다음 거는 완전 조져버려야겠다. 그냥 제대로 이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예. 근데 그때 알잖아. 예. 그 트레이싱 그 뭐. 아우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아, 그 안 좋은 사건이 터졌고 그 저는 이제 좀 그 외적으로 그냥 별개로 대단하다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15권 완결이면은 15권을 이제 지켜내신 거. 그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우 진짜 힘들어 그거. 그거 진짜 힘든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 맡길 수도 없어 스토리를. 네. 내가 썼잖아. 예. 그 누구한테 맡겨.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 예. 네 권에서 이미 이제 뭐라 그러지? 너 뭐야 버린 자식인데 예. 나머지 16권을 써야 되는 거야. 예. 그 만화 입장은 생각하셨나요? 만화 입장은 4권쯤에서 편해지고 싶은데
아니 너 끝까지 15건까지 넌 일정을 맞춰야 돼서 이렇게 만화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네. 정말 이를 악물고 있잖아. 네. 그래 나는 저기 독재의 사랑을 받든 말든 네. 이거는 내 작품이니까 끝까지 가야 돼. 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네.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간 거야. 그리고 마지막 20권을 딱 끝냈을 때 네. 물론 저기 18권 뭐 15권에서 끝낸 적도 있어. 조금 네. 단축하자 해가지고 네. 하지만 엄청난 분량이잖아. 네. 옛날에는 거의 저기 한 권이 거의 200페이지 가까이 됐으니까 네. 100장 가까이 됐으니까 엄청난 분량이잖아. 그렇죠. 한 페이지에 지금으로 따지면 5권 내 것인데 예. 그래서 딱 끝내고 나면은 그날은 그냥 나 혼자만의 축제 그거였어. 아... 이겨냈구나 막 그래가지고 혼자 뭐 술도 먹고 그 말씀하셨던 그 명언이 있었어요. 근성이란 김성모 작가님이 생각하는 근성이란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네요. 그렇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 몸이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 거 그런 거지. 그러면은 그 돌아온 럭키짱에 나왔던 개말년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나요? 대동고교 최악의 또라이 개말년은 더 이상 등장 안 나요? 나 근데 솔직히 예. 그거 그러려고 너 눈치배 있어. 아 왜요? 더 해주세요. 아, 등장시켜주세요. 아니 말년이가 이거 보고 나면 화내지 않을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예. 아 그때 한번 레귤러 멤버로 넣어주세요. 개말년. 진짜? 예. 개말년? 예. 얼굴은 그 좀 그게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바꾸셔도 되는데 이름 개말년은 좀 넣어주세요. 오케이. 야 이거 안 해? 박찬하에게 전해. 아무튼 그렇게 돼서 지금 유튜브에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계시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튜브라고 하면 그 영상을 보는 건데 만화적으로 이제 돼 있던 거를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 만화에 최적화된 그 연출이 좀 어그러지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 네. 그게 힘들어가지고 뭐 지금 나온 영상이 대터리인데 뭐 음악도 넣고 그다음에 칸마다 해가지고 연출을 해냈는데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구현에는 그 무빙툰이 아니잖아. 네. 무빙툰은 더 투자가 되고 또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네. 엄두를 못 냈고 지금 선상에서 그 또 극한은 지금 선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제 서서 흘러가서 촥촥 흘러가는 음악과 흘러가는 그런 식으로 네. 잡았는데 이게 이제 독자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이게 요것도 지금 완전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요걸 어떻게 독자님들이 어떻게 보시고 네. 평가를 하시는지 네. 요거에 따라서 또 바뀌어야겠지. 그리고 또 저기 너한테 배울 것도 되게 많아. 저한테요? 그럼 너 지금 유튜브 요쪽에 나 지금 처음 들어가잖아. 예. 그래서 너한테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뭐가 있죠? 아 이거 일단 나중에 좀 어두운 얘기인가요? 아니 그냥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진짜 선배로서 예. 아니 네가 선배로서 예. 어 진짜 이게 나는 그런 게 있거든. 나보다 더 많이 알면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던 거라거든. 그래서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가르침을 좀 제가 아는 데까지는 그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가니까 예. 야 그 네 그 구독자 수 있잖아. 예. 거의 신의 영역이더라고 보니까. 나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예. 12명 뭐 13명 했다가 예. 1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나는 막 붙을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더라고. 아, 처음엔 그래요. 원래 그래? 근데 저도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데 뷰는 그렇게 안 나와요. 뷰는 한 요즘에 한 5만 명? 5만 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구독자만 많고. 야 그것도 나 부럽더라. 야 나 지금 1000명인가? 1200명 그래. 근데 그 초반에가 어려워요. 그 눈 굴리는 것처럼 그 종자 눈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0명에서 100명 늘리는 게 100명에서 1만 명 늘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굴리면 점점 커지는데 그거를 지금 200몇 지금 한 실시간으로 한 300명 됐을 것 같은데 구독자 저? 아 내 거? 네 찾아보겠습니다. 몇 명인가요? 갑자기 지금 500명이 됐어. 500명이 됐어요. 두 배가 됐어. 두 배가. 아 감사합니다. 600명 됐어 지금. 아 600명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너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엊그저께 오픈 나가서 야 말년이 신이구나 정말. 아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너 대단하구나 정말.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하시게 됐고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 물어보시면은 제가 협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웹툰 그 플랫폼에 그 구애받지 않고 연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리고 글로벌도 같이 노릴 수 있다. 글로벌도 노릴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자 도생이 가능한데 플랫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김중구 대표님하고 마찰이 있었나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는 있잖아. 이게 그 그냥 시도하는 거야. 시도해보고 막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나는 네이버 작가야. 지금 좀 약간 좀 하고 있지만 그 네이버가 시리즈에서 연재하시죠? 네. 시리즈에서 연재하고 있고 또 카카오도 이제 이번에 마감이 됐고 연재 마감이 됐고 그 어쨌든 간에 네이버는 친정이지 친정. 그래서 뭐 그런 뭐 플랫폼하고의 뭐 그게 그런 없어. 그런 거 없고 어떤 새로운 어떤 걸 한번 해본다 도전을 해본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돼. 그 중구도 아마 이해할 걸? 뭐 충분해. 아 죄송합니다. 공기가 건조해가지고 지금 800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1000명 돌파해서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 900명 돌파. 야 이거 뭐야.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언급이 되니까 가셔가지고 지금 클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김성모TV로 검색하시면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틀 1화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컬러 작업을 해가지고 올라가 있죠. 어떤 그 효과음이나 이런 것도 이제 따로 넣고. 야, 야 이거 뭐 너무 북받쳐 오르는데 그냥 엄청나다. 아니 이거. 훨씬 더 그 큰 시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아니야 나 저기 그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너무 감동이다. 이게 진짜 그거네. 아, 그래. 독자들하고 소통하는 있잖아. 아 나 그래서 솔직히 그것도 있었는데. 네. 독자도 일자리가 너 나왔었잖아. 네. 네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막 이러는 게. 네.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소통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도 있었어. 아, 그래요? 아 그럼 출근하세요 여기. 진짜? 네. 매일 출근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세요. 어 그럴까? 옛날에 주호민 작가님이 한 1년 좀 넘게 한 번씩 출근하셨어. 아 그래? 네. 아 그래서 막 너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부러웠어. 막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뭐 하고 너 그때 너 일 안 한다고 막 그 댓글라고 막 그랬었잖아. 네. 그런 것도 되게 독자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잖아. 그게 네. 형성이 되면서 막 얘기하는 게 부럽더라고. 아... 나는 너무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일만 한다고 맨날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사실 나 이거 되게 재밌거든. 막 얘기하면은 만화계에서도 그렇고 웹에서도 그렇고 묵직해 보이고 막 그러잖아. 네. 고정관념이 있잖아.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놀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요번에 예. 그 지금 유튜브 그 일어 나간 것도 예. 그 저기 뭐 처음에 그 나레이션 나갔을 때 얼마나 웃겨. 예. 그렇게 좀 만들고 싶었어. 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 기한 84 같은 경우도 만화를 지금 두 개를 연재하니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 나가는 게 오히려 숨구멍이다. 좀 그래? 숨을 쉬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거 하실 때 그냥 재미가 있으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만화적인 업무에 좀 치이셔서 지금 1180명 돌파. 야 오늘 거의 한 2000명 붙지 않을까. 아니 나 이거 실화지 지금? 그렇죠.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네요. 와 어우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고맙다. 예. 아, 고맙다. 왜 제가 고마워요 이분들이어서. 아니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나 저기 처음에 내고 네. 엊그저께 하고 나서 야 100명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안 올라가. 아 왜냐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예. 인터넷 이 누리꾼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한번 언급을 해야지 알거든요. 어저께만 들었는데 200명 붙은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너무 적지. 아니요. 많은 거? 그쵸. 아무도 어저께 만들어서 쥐도새도 모르는데 200명이 붙었다는 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 그러니까 나도 이게 사람이 이 교만하면 안 돼. 난 처음에 아 김 내 거 나가니까 많이 보겠지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올라가질 않아. 100명이 안 돼. 처음에 딱 하자마자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진짜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 했었거든. 아 그 되게 교만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 그래서 그러다가 바로 이제 아이고 아 이 힘든 거구나. 아 예.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이거 보니까 눈물 날라 그런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고 요즘에는 또 제가 봤을 때는 근황이 그 이제 그 저번에 침터뷰 때 나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그 가르치는 거. 어. 대학교 강의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그 영산대학교 특임 교수로 예.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 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 영상. 아. 영상 강의로 대체하고 있는데 요게 끝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지. 예. 그래서 아 지금 답답해. 이게 가르칠 하니까. 수가 있나요? 이게 영상으로? 아 그러니까 보고 많아. 이게 코멘트를 해야 되지. 이게 보고 해야 되는데. 예.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 예. 뭐 저기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학교들이 영상으로 하려 하는데 특히 만화 같은 경우는 실기가 강하잖아. 예. 이렇게 그림해준 걸 보고 평가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그게 안 되고 그냥 영상으로 다 얘기만 해줘야 되니까 예. 답답한데 코로나 물러가면 이제 한 5월 6월부터는 나가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 사태를 봐야 돼. 아니 그 사이버 강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신 게 아니고 그 유튜브 같은 데다가 그 강의 그 생방송을 띄우시면은 트위치나 유튜브에.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 올리는데 우리 쪽. 아니 생방송으로. 그러면 이제 강의 듣는 학생들이 궁금한 게 좀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영상을 갖다 올려주면은 예, 학생들이 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답답해. 그래서 아니, 채팅창에 좀 선 넘는 게 있어서 좀 삭제 좀 할게요. 뭔데? 강퇴 좀 하고 싶다. 서울 사시미 대학교라고. 강퇴 좀 하겠습니다. 선 넘지 마세요. 그 제가 그 청강대학교 있잖아요. 만화과. 거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는 강의를 그 유튜브로 사이버 강의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 실시간으로 그 이렇게 그 카메라 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 근데 학생들도 예. 아 밖에서? 그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 실시간으로. 그래서 했는데 뭐 강의하는 걸 누가 보겠어?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안 걸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입소문이 타가지고 다 와가지고 막 뻘소리를 막 적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강의랑 상관없는 얘기. 그냥 도강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걸었대요. 이종범 그 작가님도 이제 교수잖아요. 거기.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아니 우리는 그런 방식 아니고 학교 방식을 따라야 되니까. 그럼 수업을 내용이 뭐예요? 보통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그러니까 만화 스토리에 대한 그 스토리 교육, 예. 그 다음에 그림, 실기 교육이 있는데 예. 이제 두 개를 다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는 거 있잖아. 예. 그리는 거 그냥 한번 보여주고 예. 그리고 또 근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이게 뭐 그려 과제를 내주고 해서 보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뭐 이거 영상으로 해가지고 얼굴 보지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답답해 죽겠어, 나도. 나도 저기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게 옆에서 이게 얘기해 주는 게 틀리거든. 네. 얘기해 주고 직접은 듣는 사람도 이걸 그 기운을 느껴. 그렇죠. 그래서 삐를 딱 느낀다고. 실시간으로 질문도 하고. 그렇지.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해 사실은. 코로나가 물러나야 되는데. 그럼 수업 이거 어때요? 제 아이디어인데. 숙제 과제를 내줘요. 김성모 명장면 월드컵 32강을 하고 아니, 한 128강을 하고 1등을 제출하시오. 1등부터 10등을 제출하시오. 근데 볼까? 그래서 처음에 뭐 사람 성격 MBTI 그것처럼 성향을 이제 알고 들어가는 것처럼 아 이런 명장면을 좋아하면 이 학생은 이런 성향의 만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강의가 되겠죠. 아니 좀 약간 순정 그치. 쪽을 좋아하는데 좀 과격한 거 배틀물을 좋아하는데 뭐 개그를 좋아하는데 아니야 난 계획이 있었어. 걔네 그 처음에 들어갈 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게 야 1년 동안 한 100컷짜리 하나를 만들어 보자. 네.
하나를 만들어서 저기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한번 넣어보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나 그런 거는 하나하나 있잖아. 예. 다 그림 한 컷 한 컷이 예. 다 얘기하고 지적해서 가보자. 예. 그럼 자신이 있더라고. 예. 나도 자신 있고 애들도 딱 붙어서 얘기해주면은 예. 정말 그 1대1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30여 명 되니까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했어. 예. 그러면은 솔직히 좀 자신이 있었거든. 예. 스토리도 얘네가 어떤 스토리를 말하면은 그러면 콘티를 짜봐라 그래놓고 콘티 짜는 거 보면은 보면서 예. 연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해서 바꾸자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세밀하게 하시려고 그랬거든. 예. 그러면은 1년 뒤에 100컷짜리 하나 만들면은 예. 하나를 만들면은 그 플랫폼에 예. 플랫폼에 공모 정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갈 수 있잖아. 예. 그러면은 애들도 좋은 경험이 되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애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나도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짰는데 그래서 공표를 해놨어 애들한테. 근데 코로나 나만 믿고 와 내가 어? 나만 믿고 와 내가 자신 있어 막 공표를 해놨거든? 믿었는데 어 믿었는데 코씨가 진짜 씨 아 믿었는데 그러니까 나만 나도, 믿어 했는데 아, 나도 막 하려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아니 뭐 저기 막 저기 미치겠는 거야. 예. 근데 요즘에는 그 단편으로 공모 전에 단편으로 봤지만 뭐 도전 만화가나 이런 데는 이제 연재물로 막 그 하기 때문에 단편이 아니라 1화. 예. 근데 1년에 1화 하면은 그 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일단은 얘 학생들을 보니까 다른 과제도 많아. 예. 1화 100것도 되게 많은 거야. 얘 학생들이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게 많더라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근데 그건 교수님 마인드가 아닌데요? 원래 교수님 마인드는 뭔지 알아요? 자기 과제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과제만 생각해서 과제를 야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수님이 8명이야. 야 이 정도면 그 원래 교수님 마인드가 이래요. 자기 과제만 생각해요. 야 이것도 못해? 이런 과제가 한 7개 더 있어. 미대에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 근데 나는 이게 좀 합리적으로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신 또 공표도 했어. 예. 스파르타식으로 한다. 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니네한테 보여준다. 아. 그리고 얘기를 했어. 예. 니네 일일이 하나 그림 한 컷 그리는 거 뭐 하는 거 내가 다 봐줄게. 그냥 뭐 앉아서라도 예. 우산 내려가서 원래 하루 있거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다 봐줄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 예. 아니 정렬 의욕이 있었어 진짜. 거의 지금 유튜브에 사실은 그 김계란님이라고 그 헬스 유튜버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 피지컬 갤러리에서 그 다이어트 도와주는 그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래서 김계란. 네. 김계란님.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금 방송하시는 그 공혁준이라는 사람이 150kg였는데 140 몇 kg였는데. 그거를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합숙하면서 식단부터 운동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한 20kg 정도 뺐거든요. 아, 그래? 그런 것처럼 옆에서 30명에게 다 이거 해주신다는 거잖아. 완전 그럴라 그랬어. 만화계의 김계란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욕, 열정 그게 내 나부터 있어가지고 예. 어떤 그 제자 아니야. 예. 문화생이 아니라 제자잖아. 예. 옛날에 내 문화생들은 내 그림을 그려주고 내가 돈 주면 그걸로 뭐 니 알아서 배워 이거였잖아. 예. 근데 제자라는 개념이 좀 틀리더라고. 내가 배워주면 얘는 나한테서 배우는 거잖아. 예, 그쵸. 느낌이 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막 예. 느낌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뭐 아버지의 마음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생기더라고. 더 막 더 뭐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되나 그래 완전히 스파르타식 만들어가지고 작가 역량이 되려면 완전히 몇 명 만들어버리겠다. 빼내버리겠다. 이런 게 엄청 전투적으로 가서 예. 총장님한테도 가서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아, 갑자기요? 갑자기 총장님한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랬지. 아니 저기 우리 영산대학교 웹툰영화과는 저기 뭐야 서울대 못지않은 하버드 수준으로 내가 웹툰영화 만들어버리겠다. 근데 뻥 맞췄지. 또 약속을 해버렸네요. 총장님은 자신 있었다니까. 총장님은 또 그 나만 믿어 해서 따라갔는데 아 그래서 총장님이 그래 김 작가 예. 김 교수 잘해보시게 예.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야 이렇게 막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학교 가지도 못하고 영상 찍고 보내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저 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강의를 나가시고 뭐 어떤 뭐 거기서 드는 생각이나 뭐 그런 걸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질문이 좀 힘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게 영상물 찍어서 하시고 지금 연재 지금 그 카카오에서 하시잖아요? 카카오 끝났어. 끝났어. 마지막 화
오늘에 넘어가서 끝나고 네이버 시리즈에 연재하시고 시리즈에 지금 그 연재하는 것도 한 30화 20메타 남았고 20메타 남았고 그리고 카카오 웹소설 전에 소개해 주셨던 아, 그레이트 헌터라 불러라 그게 그 지금 20화에서 중지가 돼 있거든? 예 중지가 되는데 내가 저기 이 머리가 지금 좀 아파 그래? 머리 갑자기, 아니 이게 머리가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아니, 뭐, 그림 그리고 그런 건 별로 안 아팠는데 이거 집중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12화인가 3화 때부터 아 진짜야 쓰러졌다니까 이러고 있다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도 가져야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거야 그래서 내리진 않았어 아, 진지한 얘긴데 아 죄송합니다. 웃기냐?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아니 안 돼 아니 왜냐면 되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그 영상으로나마 이제 뭐 강의도 하시고 근데 갑자기 웹소설에만 머리가 아프죠 아니 그게 뭐냐 아니, 뭐냐면은 이 저기 웹소설 분야가 새로운 분야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갖다가 엄청나게 쓰고 들어가는 거야 물론 그 나온 거 보고는 이제 야 이거는 웹소설 좀 틀리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많은데 안 좋게 얘기하시는 많은데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너무 신경 썼나 봐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 마지막 20화 할 때도 네. 들어갈 때 와 이거 신경 쓰이면 이거 픽픽 쓰러졌거든 그때만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네. 이거 머리가 이상하네 만화 그릴 때 안 그러고 다른 거 할 때 안 그러는데 웹소설 들어가서 쓰기만 이게 타자 쳐가지고 신경만 쓰다 보면은 그냥 한 천 몇백 장 넘어가면은 어지럽증이 오는 거야 타자기에 뭐 아 그게 아니라 뭐 신경을 써서 그런가 신경을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더 좀 두자 텀 두자 해가지고 거기서도 내 절대 내리지 말라 그랬어 무조건 나 이어간다고 100화까지 보통은 그 잘 되는 작가들이 그런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 20화에서 두통으로 멈춰서 이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절대 내리지 마 아, 나 갈 거야. 나 할 거야. 나는 저기 멈추진 않아. 그렇게 끝내진 않아. 아, 그리고 어떤 거 하나의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이 웹소설 분야는 또 저 만화라든가 이것도 틀리더라고. 그들만의 고유의 가는 또 어떤 그 기법이라든가 있더라고. 아, 그런데 나는 그 기법을 따라가지 못해. 난 내 기법대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더 쓰는 거야. 더 쓰고 다 내 나름대로 다 본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막 이 쓰다가 이게 딱 떨어져 아 그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 어지러운 거야 되게 웃기지 않냐? 그쵸 아 머리 아파 갑자기 글을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웹소설이라는 이쪽이 미지의 영역이야 아직 잘 모르겠어 그치 이쪽. 나한테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신 거야 그치 그거 막 생활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20화에서 딱 끝이 아니고 좀 잠시 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쉰다고 해놨거든 아... 그리고 벌써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한 달 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예. 100화까지 갈 겁니다 한... 아, 정하기 그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100화는 가야 가호가 있지 그럼 만약에 그 카카오 그 웹소설 담당자 카카오가 아니라 문피아 아 문피아 아 죄송합니다 문피아 담당자님이 그냥 연재 안 하지 마세요. 만약에 했어요. 연재 중단을 얘기를 했어요.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은 한 40화까지 연재하셨는데 그럼 60화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 블로그에라도 연재하실 건가요? 할 거야. 나 연재할 거야. 100화까지 할 거야. 잠깐 1초 고민하셨는데 아 그럼 뭐 개인 블로그나 얘기 듣느라고 그런 거야. 아 개인 블로그나 얘기했잖아. 100화까지 간다고. 아 유튜브는 와 진짜 이거는 진짜로 박수 쳐야 돼. 여러분 박수 타임.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거. 왜냐면은 프로 작가 입장에서 연재처에서 뭐 돈을 안 주는데도 그냥 연재를 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지. 근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오실 때마다 레전드네요. 지금 1300분 돌파. 와, 진짜요? 와. 근성이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말년 이병건 보고 배워 지금 막 채팅 올라오고 있어요 근성 제가 근성이 진짜 없으니까 아니야 말년아 아 그래도 네 덕분인 것 같다 고맙다 나 그리고 아 진짜 모르겠다
진짜 울겠다, 울겠어. 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냐? 나 그래서 되게 좌절했거든. 아. 그러니까 엊그제 오픈했는데 예. 그날 저녁 밤 12시에 오픈했는데 아침에 예. 좌절했어. 아.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벽이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야. 아니, 이게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검사도 온 거야. 좀 너한테 물어도 보고 위로도 받고 싶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해라 좀 지시도 받고 싶고. 이게 반응이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어저께 계정을 만들었는데 바로 200명 이제 구독한 게 그게 오히려 반응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게 난 좀 신기해. 이게 실한가 싶기도 하고. 계정 이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김성모 TV라고 검색을 하셔야 돼요. 김성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안 나와요, 아직은. 김성모 TV라고. 이게 또 김성모 TV 많이 검색해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김성모라고만 쳐도 김성모 TV가 이제 곧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김성모 TV 검색하셔서 보시면 영상이 하나 있는데 뭐 처음에 그 각오 영상 그죠? 막 어떻게 하겠다, 뭐 이 채널 어떻게 꾸려야겠다. 그거 이제에다가 대털 1화 붙여가지고. 붙였지. 세 개로 했지. 처음에 이제 뭐 내 인생 뭐 해서 재밌게 하나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설명해주고 예. 작품에다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연재 이렇게 했었지. 어? 두 개를 했는데 영상이? 제가 봤을 때 한 개였는데? 어? 지금 올라왔나요? 영상이 하나 더 올라왔나요? 좀 전에 올렸어요. 아, 좀 전에 올리셨대요. 좀 전에. 아, 그러니까 1화가 있고 지금 2화 대탈 2화. 아, 저도 안 봤는데. 아, 35분 전에 올라왔대요. 저 찾아볼까요? 아, 2화가 올라왔네. 2화. 대털 2화. 안 보셨죠? 안 봤지. 승모 TV 끼고. 뭐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 김승모 TV 끼고. 아, 1화 설명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매력적인 게 턴다. 또 봐주... 앞에 코멘트를 항상 설명? 많은 설명이 들어가고, 설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 뭐 들어갑니다 그러고 가서 이어 들어가고 예. 재밌네요. 이 뒤에 이 캐릭터는 왜 이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허전해가지고 저기 리그 오브 레전드의 리심이잖아. 옛날에 그려놨던 건데 그냥 사놓은 거야. 허전해서. 아, 살짝 보여드리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리심이 아니 저는 계속 의심했거든요. 이게 지금 리신인가 했는데 아래 그 김성모 그 유니버스에 나오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아 이게 지금 리신이 아니고 리심인가 지금 헷갈렸어요. 근데 아 확실히 알려주셔가지고 롤짱이 등장. 롤짱. 그렇죠. 리심. 배인숙. 배인숙. 리심. 또 누구 있었죠? 또 누구 있었지? 아, 갑자기 생각났네. 타모였나? 타모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났네. 타모. 그다음에 뭐 그 게이잖아. 게이도 하나 게이 역할 하는 애도 하나 있고. 예. 뭐, 자르반. 자르반. 고도수 진짜어. 고도수. 고도수가 타모였을 거예요. 맞아. 타모야, 타모. 아무튼 지금 기억나는 거는 리심 타모 정도. 배인숙. 지루반. 진짜오. 진짜오 자루반. 지루반. 자루반? 지루반. 이게 그때 당시에 그 롤짱 얘기 잠깐 넘어가면 그 라이센스를 획득을 안 하고 일단 그리시고 나중에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그런 그 풍문이 들렸거든요. 맞나요? 아니 그렇게 돼버렸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욕먹을 그건데 그때는 있잖아 거기 저기 뭐야 그 어떤 그 업체가 하나 껴가지고 예 그래서 업체 하나 꼈지. 내가 그냥 했겠어 해가지고 업체 껴가지고 그때 하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어요?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해보셨었어요? 아니야. 이제 말씀 좀. 그랬는데
내가 옛날 스타크래프트도 막 했었잖아. 예. 게임이라도 막 했어가지고 하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업체가 껴가지고 예. 이거 뭐 정말 되게 막 이렇게 얘기를 다 해야 돼? 아니요 막 뭐 곤란하시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곤란한 분이 많아. 아 곤란한 분이 많아. 하지 마세요. 곤란한 거 하지 마세요. 아무튼 롤짱이라는 게 나왔고 그거 완전 이슈였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막 찾아봤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 한창 제가 롤할 때여가지고 좀 아쉽지? 조금 있잖아. 저거는 내 그림체가 아니라 다른 그림체로 작업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 한다고 해도 다른 작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방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내 그림체로 밀어붙였지. 근데 전 좋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좋았던 거다. 터지지가 않았잖아. 좀 터져야 되는데 초반에 막 터지지 않았어요? 터졌지. 그게? 터졌는데 그리고 장명 센스가 거의 한 20% 이상은 했거든요. 탐오 뭐 이런 미심 이런 게.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아, 내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물을 잘 그리는 네. 잘 그리는 다른 작가들, 신인 작가들 이런 작가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나갔으면 네. 더 좋았겠구나. 아.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욕심 부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어. 아. 오히려 그 그림에 특화돼서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내가 해보겠다고 달려든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평생 배우는 것 같아. 인생이 계속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야. 진짜로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 감명 받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2화 올라가면 이제 그 올라가는 그 빈도가 뭐라고 하지? 주에 2회. 주기. 네. 주에 2회. 이게 2화. 작업량 좀 화요일하고 금요일. 작업량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만화를 컬러화도 그렇지. 하고 배치도 하고 연출도 또 따로 하고 효과음 따로 떼가지고 또 붙이고 막 그렇지. 그거 뭐 이런 것도 넣고 거기다 뭐 얘기하는 거 일일이 대사 넣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두 번 하는 것도 되게 벅차더라고 사실은. 그렇죠. 벅차도 그래도 두 번은 해야 된다. 근성으로 두 번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 번까지 한번 해보려고. 일단 콘텐츠는 있거든. 만화 자체는 있잖아. 예. 그래서 세 번까지는 한번 해보자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세 번 근성. 진짜 근성이다 이거는. 그죠. 그래도 그나마 대토론 나와 있는 원고 상에서 이제 칼라치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행인데 그나마 안 돼. 새로 준비하시는 거는 신작은 들어가면 진짜 머리 아파지는 거지. 신작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엄청난 작업량이 되겠지. 지금까지의 인생이 자기와의 싸움이었네요 그냥. 그치 나는 있잖아 그냥 본인이 목표치를 되게 높게 잡아놓고 그거를 근성으로 맞춰요 항상. 그죠? 그런 그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93년도 데뷔해가지고 하루도 쉰 날이 없어. 매일 했어. 매일 진짜 계속 매일 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 저번에 그 네이버 파티에서 쉬셨던 것 같은데. 쉬었지. 야 너 뼈가 있다. 아니 매일 그때 뭐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그래. 대부분을 일하셨어요. 그쵸? 아니 왜냐면 팩트는 체크를 해야 돼. 죽어라 했어. 그래. 죽어라 했는데 항상 저기 그러니까 나도 좀 이게 문제야. 좀 뭔가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가야 되는데 만화에서만큼은 되게 전투적이 돼. 그리고 작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장점이자 단점. 이게 나이가 드니까 단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게 좀 수그리고 가야 되는데 네. 만화 쪽에 이렇게 한다면 항상 작품을 발표해야 되고 항상 움직여야 되고 항상 해야 된다. 야 내 또래 나같이 일하는 놈이 어딨냐. 진짜 무식한 거지. 다 어느 정도 톤 두고 일하거든. 그렇게 활동량이 그렇게 많을 수 없죠. 젊은 작가 중에서도 없죠. 그렇게 그렇지. 활동량 그렇지.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죽으라 하잖아 나는. 계속 끝나면 하고. 야 이전에 우리 화실에서 데일리를 3개 돌렸어. 그러다가 야 3개 돌리니까 예. 그게 있더라. 다 쓰러졌어. 진짜 건강 우리 나이 있잖아. 김성모 작가님 안 쓰러지셨어요? 나는 안 쓰러졌어. 나는 그냥 골골했지. 골골 저기 저기 웹소설 쓰면서 골골하면서 쓰러지고. 체력이 어마어마하셨구나.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좋아가지고 기본 체력은 있는데 하여튼 조금 좀 이렇게 턴을 여유 있게 턴을 두면서 그걸 예. 가겠다는 걸 요즘 좀 들어. 예. 드는데
안 돼. 딱 있다 보면은 몸이 먼저 움직여. 어, 아 이게 그거 있잖아. 막 이게 나는 처절하게 싸우다가는 뭐 한 그 어떤 그 장수가 되었나 막 이게 싸우고 싶은 막 이런 거 있잖아. 폭력, 본능적으로. 폭력. 아, 대류. 어, 그렇지, 그렇지. 대류적인 만화로, 만화로. 네. 좀 뭔가 좋은 작품을 내고 싶고 겨뤄보고 싶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 그러다가 또 너무 힘들면은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뭐 화제가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만화계 소식도 들려오잖아. 그러면은 어 소식 막 딱 들어왔어요. 근데 아 좀 쉬어야겠다 해도 몸이 막 움직여서 정신차려 롤장이 그려져 있어. 이미 가고 있어 그거 취재하러. 아 취재하러. 어, 막 그리고 어떻게 된 거가 알고 막 그러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성향이야. 그리고 이게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일을 해야 돼, 일을. 앉아서. 그러니까 막 머리 복잡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 있잖아. 좀 뭔가 좀 일을 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시간을 보내지. 멍하니 있는 거는 견딜 수가 없어. 좀 일중독이네, 일중독. 워커홀리. 나 옛날에 진짜 워커홀리였거든. 근데 그나마 나이 들어서 좀 나아졌는데, 예. 그래도 내 주변 친구들 보면은 거의 일 잘 안 해. 그쵸. 어, 사실. 쉬엄쉬엄 하시죠. 어, 쉬엄쉬엄 해. 여유도 있고 애들이 그냥 편하게 마음도 갖더라고. 나는 크게 안 되더라고. 그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으시잖아요. 그게 뭐 타고 나신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서 관리를 하신 거예요? 타고 나기도 했고. 거의 다 관리까지. 어, 운동. 옛날에 장태상 선생님 아시지? 아니, 장태상. 예, 예, 선생님 나한테 걸렸어. 야, 너는 부모님한테 감사하라고. 너 몸 너무 튼튼하다고. 하드웨어가 너무 좋고. 어, 너무 튼튼하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옛날 운동까지 했거든. 예. 운동도 많이 하고 막 활발해.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좋아진 거지. 근데 요즘은 좀 그래. 요즘에는 있잖아. 그린들리면 눈을 못 그리겠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아직 종이에다 그리지 않니? 예. 그러니까 그리려면 돋보기 갖다 놓고 그려야 돼. 왜 이거 그려야 되고? 아니 너 나이 들어봐 진짜 그래. 그래서 많이 맡긴다니까 진짜. 거의 못 그리지. 너 처참하냐? 아니 보통 안 돼. 아 진짜 안 되고 있어. 아니 내가 안경은 안 써. 이따만한 돋보기가 있거든. 아 뭐 이렇게 웃겨. 씨. 야, 너 나이 들어봐.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 아니, 이게 오히려 더 안 웃으려고 하니까 더 뭉쳐있다 터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중간중간에 웃어야 되는데 계속 억지로 참으려다가.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실례를 하네요. 돋보기를 하고 하실 정도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지만 왕년에 체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걸로 그걸 버티는 거야. 거죠. 어, 그걸로 버티는 것 같아. 체력이 좋아야지 워커홀릭이 되잖아요. 그죠? 그치. 체력 없으면 못하지. 옛날에 이틀에 한 번씩 7, 8km 뛰었거든. 항상 운동하고 항상 해가지고. 야, 거기다가 야, 얘네들 얼마나 웃기는지 아냐? 우리 우리 화실이 건물 있을 때 있잖아. 네. 거기가 운동장이야, 운동장. 공손 운동장이 있었어. 아, 네. 나 옛날부터 공손 운동장으로 뭐가 있어, 그 주위에. 운동하는 애들 많지. 예.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막 하면 약간. 건들건들건들. 아, 애들 막 많잖아. 예. 그러면은, 그런 애들한테 우리 하실 애들이 처음에 삥을 다 뜯겼어. 뭐 막 밤에 가가지고 공원 가면 뜯기고 막 이랬다고 진짜. 그런데 우리가 저기 운동을 하자. 그리고 내가 운동했지. 내가 운동해가지고 내 그 학기도 간장 그 사부하고 내 동생인데 사부야. 걔랑 같이 거기를 그 지역을 예. 저기 돌았어요. 업계 예. 다 도망가게 예. 만들어 볼 테니까. 아 정화. 어. 아, 그래 정화를 시켰어요. 실제로. 와. 그 실제로 그 충돌이 있었나요? 이게 돌다가 아, 만났을 때. 그걸 다 정리를 했어. 어. 합기도 관장님. 어, 관장님. 근데 관장이 내 뭐 나이는 어려. 내 후배인데. 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처음에 그 공성전 남문 앞에. 예. 그런데 거기 걔를 갖다가 그 우리 건물에 입주를 시켰어. 예. 2층에 합기도장을 나도 배우고. 그래서 야, 여기 우리 여기 보안관인데 철시가지고 아, 네. 근처 보안관이죠. 근데 저는 그 합기도 관장님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그 유단자는 가중처벌 받거든요.
아니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좀 예.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분위기 따르게 해준 거지. 그래서 아 근데 그 그렇게 치면은 그 근처에 있었던 좀 건들건들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건들건들했나 봐요. 그 그냥 말로 내가, 그냥 물러날 정도면. 내가 저기 그때 우리 비산 삼동을 과천 경찰서에서 관할을 했다고 과천에서 예. 안양의 비산동인데 과천에서 관할을 했어 그 지역을. 예.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어, 예. 내가 몇 번 잡혀갔거든. 예. 크고 작은 걸로. 근데 한 번은 큰 싸움이 있었어. 예. 화실 앞에서 예. 거의 뭐 진짜 어이 그놈들 진짜 이상한 뭐 이상한 놈들 여섯 명이서 어. 그러길래 싸움이 붙어가지고 예. 막 그냥 저기 나하고 시비가 딱 붙었는데 왜 시비가 붙었냐면은 예. 우리 건물 지하 내려가는 데에다가 소변을 넣는 거야. 어. 저녁 때 헌한데 예. 나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앉아 있는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예. 내 친구 한 명이랑 화실원 예. 한 명하고 예. 가서 거기서 소변을 넣어 헐벗어라고 예. 계단으로 야 되게 그 뭐 야 내가 건물주인데 그 가만히 있냐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야 너 뭐 하는 겁니까? 야 뭐 하는 아니 뭐 야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거기서 예.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미안하다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 예. 아 미안해 뭐 어, 그렇지 미안하고 쳐 어 막 그런 거. 나머지 다섯 명이 또 있었어 저기 한 무리가. 그런데 어 화나잖아. 그쵸. 그래서 저기 미안한 거 다시 후원해 일단 저거는 저기 닦고 가십시오. 닦고 가십시오. 청소기 있으니까 닦고 가십시오 하니까 이놈이 날 딱 보더니 완전히 저기 그 막 그 고깝다는 듯이 야 절로 안 가? 막 우리 두 명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놈들 봐라 한번 해볼래? 안 닦고 가? 안 닦고 가? 그랬더니 저기 다섯 명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2대6으로 붙은 거야. 오! 2대5로 딱 붙었는데 예. 미션에 막 고성 소리가 들렸잖아. 예. 야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잖아. 화실에 들려. 붙었는데 이제 우리가 밀리지. 그런데 이제 위에서 화실 꼬마가 예. 그걸 딱 내려보고 상황을 보고 있었던 거야. 예. 그리고 나서 대장님 싸우신다 하고 소리 친 거야. 대장님 싸우신다. 그 순간 80명이 내려왔어 우리 강의.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두 명인 줄 알고 넘겼다가 예. 우르르하고 80명이 내려오는 거야. 너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80명 우르르 내려오면은. 예. 진짜 많거든요, 80명. 어, 걔를 딱 보고 네. 튄 거야. 튀었는데 애들이 무리로 가가지고 막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뺨 때리고 막 그런 거야. 네. 그런데 백차가 뜬 거야.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백차. 어. 경찰차가 뜬 거야. 그때 경찰차 3대가 떴어. 3대가 내렸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가 딱 보니까 경찰차 떠가지고 경찰차가 오잖아. 걔네 6명. 네. 그리고 나 두 명, 나하고 두 명하고 나머지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내가 이제 갔다고 예. 딱 갔는데 여기서 딱 코미디야.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진짜 예. 코미디다. 딱 갔잖아. 가가지고 걔네들이 아 저기 뭐 저 깡패들이라고 저거 하면서 저기 뭐야 저기 깡패 건물 있고 막 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그 건달 아니냐고 양성수 아니냐고 막 이러는 거야. 양성수 아니냐고 저기 뭐야 예. 아니 대체 저기 뭐야 그 뭐냐 그 뭐 하시는 분이에요 딱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네. 조서한 쓰면서. 그래가지고 그때가 내가 지금 그때가 내가 28인가 9인가 막 그랬어.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작가예요 딱 그랬어 그냥. 네. 무슨 작가예요 딱 그래. 그래서 만화 작가예요 딱 그랬어. 네. 어, 밝히기 좀 그렇잖아. 아, 알아봤나 보다. 아니야 들어봐. 그랬더니 이름은요 이름은 김성모입니다.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 김성모? 딱 그러는 거야. 네. 그랬더니 어? 그러더니 딱 일어나더니 뒤에 캐비넷이 진짜 이렇게 된 캐비넷이 있어. 예. 야 나 깜짝 놀랐다. 만화가 그 사람을 딱 여는데 럭키짱 만화 후두두두 나 쫙 있는 거야 진짜.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나하고 뭉쳐가지고 경찰서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더니 이거 작가입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아 예 그랬더니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범죄자 집을 급습을 했대. 급습을 했더니 럭키창 이만큼 마개보다 그 앞세운 거야. 이 작가 맞냐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아 씨 그러니까 딱 열면서 원래 보통 일반적인 드라마는 딱 열면서 어? 이거 그리신 분 맞습니까? 예 팬이에요 이건데? 딱 열면 이거 도둑놈들이 갖고 있다가 압수했어요. 김성모 이거 맞습니까? 야 그때 확 깼다. 그래서 아... 그때 나 웃었어.
이 작가 맞으세요? 그래가지고 예. 네, 맞는데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야, 여기서 만나게 되는군요. 아. 평소에 이런 만화만 그리니까 지금 이런 데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아, 아무래도 폭력물 뭐 이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배틀 좀 화기애애해져가지고 좀 그때 처음 잡힌 거거든요. 그럼 좀 호의가 생기죠? 호의가 생겼지.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하고 해가지고 그게 처음 내가 들어왔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헤어졌을 때 그 여섯 명하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오줌 다 끌어 데려갔나요? 아니야, 나 그랬지. 너 니를 다시 여기 오면은 네. 가만 안 된다고 네. 나갔을 때 그래서 경찰서 밖에 나가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끝났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하여튼간에 그 되게 재밌는 그 에피소드였어. 아 재밌네요. 아, 그런 식의 무력 충돌이 몇 번 있었다.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150명이 되니까 네. 거기 그 수천 마을이라고 예전에 그 이게 딱 그 어떤 밥집하고 뭐 호프집 형성돼 막 그런 데가 있어. 노래방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네. 우리 애들이 150명이잖아. 젊은 애들 아니야. 네. 이제 원고 끝나거나 저녁 때 끝나고 나면 가서 이제 술 한 잔씩 하는 거야. 네. 술 한 잔씩 하다가 젊으니까 막 시비가 붙잖아. 그쵸. 그게 150명이야. 어떤든 무조건 사고 사건 사고가 있는 거야. 아, 매일 그 한 달 있으면은 한 달에 사건 사고가 한 한 15건 있어. 몇 번 15번은. 아, 그러면은 걔들 파출소에 신고하니까 잡혀가잖아. 파출소를 일단 가잖아. 예. 그럼 거기 파출소가 또 사고 하나 있어요 밖에. 예.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경찰서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야. 예. 이게 그게 제일 중요해. 예. 파출소에서 경찰서 넘기거든. 그럼 예. 못 넘어가게 해야 돼. 아, 어떻게 못 넘어가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친분을 쌓아야지. 파출소에서 웬만한 거 아닌 거는 예. 그 못 넘기게 예. 경찰서를 못 넘어가게 너무 예. 거창해지거든. 예. 그래서 그 파출소 분들하고 그때 저기 뭐야 금일봉 막 금일봉이 아니라 저기 가가지고 잘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막 많이 했다. 야 진짜 우리 실제 고생 많이 했어.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네. 그게 사람들이 많으면은 예.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아, 그렇군요. 아 금일봉 아니야. 가서 저기 아 그럼요. 말이 안 되죠. 뭐한 거야.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재밌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 이제 얘기를 이제 근황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좀 해서 월드컵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월드컵? 네. 예, 그 옛날에 그 김화백 명장면 월드컵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개 있으면 고르고. 어, 재밌겠다. 고르고 재밌겠다.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잠깐 화장실 좀. 어! 다녀오세요. 잠깐 지금 얼마 됐냐 지금? 지금 한 시간 지났어요. 그러면 쉬고. 어 쉬고 하자. 쉬고. 이상형 월드컵을 한 시간 정도 하고 끝. 이렇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러분 저희는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5분 뒤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화장실 다녀왔고요. 네. 쉬고 왔고 여러분들도 좀 쉬고 오셨죠? 자, 이상형 월드컵을 할 텐데요. 김성무 작가님을 모시고. 아, 이거 재밌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여기 좀 조정을 할게요. 그림쟁이. 어? 죄송합니다. 도장을 했군요. 그림쟁이 제일 빡치는 순간 월드컵 32강을 해볼 텐데요. 지금 만화계의 거장 김성모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워낙 많이 그리셨으니까 이제 빡치는 순간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예. 상당히 그 처음에 예. 초반 신인 작가 때 되게 많아요. 아. 그때 예. 많고 조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예.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되는 거야. 여기 어떤 직업적인 어떻게 돼가지고 예.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순간 올 때가 많죠. 예.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받지 않고 하는 스타일인데 일단은 그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작가니까 예. 내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려서 하면은 예. 탓할 사람이 없잖아. 예. 그냥 내 스스로만 알 뿐이지 탓할 사람이 없는데 예. 내 밑에 대상맨들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갖고 오면은 예. 하나 보면서 바꿔라 뭐해라 타박을 주거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그런 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신인 때는 짜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예. 이리저리 이렇게 많았는데 그 내가 그리고 나서 예. 잠깐 쉴 때 이제 다른 만화를 잠깐 볼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너무 잘 그렸다 그러면 내 그림 보면은 처참한 그때 좀 짜증나고 그런 게 있으시군요. 그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리는데 그림은 재능이진데 실제로 이런 아까 뭐 짜증나셨을 때 그게 이제 나보다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 이 그림쟁이들은 예. 컴플렉스 덩어리야. 아니 그림쟁이가 아니라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컴플렉스를 잘 빠져나가야 돼. 아, 긍정적인 걸로 이제 잘 변하는 그래야 거지. 돼. 항상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그리고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모자르고 또 그려도 안 돼. 예.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야. 수도 없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넘기느냐. 컴플렉스를 그걸 갖다가 어떤 그 에너지로 삼아야 돼. 예. 그 분노 같은 거 있잖아. 예. 반드시 내가 쟤보다 잘 그리고 말겠다. 실력을 늘리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꿔가지고 탁 터뜨리는 걸로 나가야 되는데. 투지로 그 변환시켰네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옆에서 또 그렇게 하려고 나가는데 옆에서 방해를 해. 예. 잘 그리는 사람들이 예. 상처를 준다고. 어떻게? 밟아. 그림이 이게 뭐냐. 아.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완전 무너지는 거야. 예. 그때 완전 무너질 때 제가 명언으로 삼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 예. 나도 만화계에서 그림을 특출나게 그렇게 잘 그렸던 사람이 아니야. 예. 그 나도 그 신인 작가 처음 왔을 때 딱 들었었을 때 내 예. 또래들 있잖아. 예. 너 내 또래들이 누군지 알아? 내 친구들? 또래야? 응. 이승환. 아니 만화계에서. 야, 씨. 이승환은 나보다 위야. 아 그래요? 아. 누구 내 또래들이 그 강도와. 아, 강도아 작가님. 그림 천재잖아. 아, 그림 진짜 잘 그리시죠. 윤태호. 야, 그림 대작가. 그쵸. 네, 거기다 내 두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박사나. 박사나 작가. 국화의 황제. 와, 진짜 그. 장난 아니야. 진짜 전투 그
막 싸움하는 그 씬 연출이 그럼 그 내 또래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 나왔을 때 네. 얼마나 콤플렉스를 많이 느꼈겠어. 아... 따라가려고 해도 이게 그림에는 그 신인 때 천재급들이 있어. 예. 반드시 있어. 예. 얘네들은 그냥 잘 그려. 아, 그냥 잘 천재야. 예.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 예. 따라가려고 그래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예. 편집부장이나 기자나 이렇게. 아, 예. 이거 그림이 이게 뭐냐고. 아. 막 그러면 아, 대놓고 그렇게 말해요? 얘기해. 아. 이게 그림이 좀 그렇다 뭐하다 하면서 신인 작가니까 아, 상처인데 막, 까버리죠. 상처 많이 받아. 그 상처 진짜 다 찢겨져 나왔거든. 예. 그러면은 돌아오는 발걸음은 원고를 들고 예. 발걸음은 정말 비참함의 극치야. 아. 그 극치일 때 좌우명이 하나 있어. 이 좌우명은 만화를 꿈꾸시는 이런 콤플렉스나 비참함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한테 예. 정말 멋지고 정말 그게 되는 예. 그 좌우명이 하나 있어. 난 그걸로 마음을 위로했어. 뭐죠? 니체 알지? 니체. 니체. 그 과자 아니야? 아니. 아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니체가 예. 니체의 명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예. 지금 오는 고통이 예. 날 죽이지 못하면 나는 더 강해진다. 이거 이 마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진짜 명언이다. 진짜 그 삶이 그거잖아요. 그쵸? 그거야. 고통을 날 못 죽이잖아. 예. 날 지금 실제로 못 죽이면은 난 더 강해진다. 사이언이에요? 그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강한 자기의 이거를 갖다가 어느 선까지는 물러나면 안 돼. 더 예. 이상 물러나면 죽어. 진짜.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딱 해놓고 예. 그 정신 어떤 그 좌우명 이런 거 다 해놔야 돼. 멋있지 않아? 멋있어요. 네. 날 죽이지 못하면은 내 목숨을 끊지 못하면은 난 더 강해진다. 두고 봐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성모 작가님 스타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고통 뭐였죠 시작이? 니체가 한 말. 아 나를. 아,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라면은 아, 난 더 강해진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이라면 나는 더 강해진다. 이거죠. 그렇지. 야 너가 이렇게 코미디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골라보면은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림이 좌절 충분히 느끼죠. 그림은 재능이죠.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하나 얘기해 줄게. 하나 더 얘기하고 네. 그림은 재능이 아니에요. 그림은 어느 작가나 어느 순간 도달하잖아. 예. 공식이 돼. 똑같아. 더 이상 안 늘어. 그렇다는 말은 그림은 재능이 아니라 근성이다? 거의 어느 선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만 재능이지. 예. 야 만화를 갖다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그리잖아. 예. 그러면 만화는 공식이 돼. 자기 만화는. 예. 그림 그냥 그림이야.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창작이잖아. 예. 스토리. 기획 스토리야. 그거는 똑같은 게 없잖아. 예. 그림은 계속 똑같은 게 있어도. 예.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림을 좀 못 그린다고 예. 좌절할 필요 없어.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넌 꾸준히가 안 된다며 근데. 예, 저는 안 돼. 저는 나가 떨어졌어. 아니 근데 별거 아니야. 아, 그림을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 제가요 아니면 그림을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상 안에서 아. 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림에 지금 자기가 재능이 없거나 그림이 재능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천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네. 그 천재들이 나랑 똑같아져. 벗어나지 못해 그림은. 늦게 시작할 뿐이지 꾸준히 하면은 똑같아져. 그래. 아 이거 진짜 그림 나중에는... 그리신 분들한테는 좋은 명언이고 그래. 위로가 되는 말이겠네요. 만화 그림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나 화가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 만화 쪽에서 그래요. 도망갈 수가 없어. 어느 선상에서 똑같아져. 그런데 이제 창작이라든가 창작 스토리 기회 이쪽에서는 여기서 촬영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더 어떤 이게 한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그림은 재능이 아니니까 그렇게 빡치지 않으니까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림이 빡치겠네요. 좀 더 그런 어떤 이런 저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겪지. 예. 정말. 그럼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빡치는 순간.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완성해서 올렸는데 깜빡하고 안 그린 거 있을 때. 그리고 저장 안 했는데 튕길 때. 아 이거 오른쪽은 사실 이제 컴퓨터로 안 하시고 종이에다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장을 안 했는데 튕기다는 게 날라갔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그렸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고 다 그려가지고 보냈는데 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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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 보냈는데 그 사라져 돌아버린 거죠. 아, 돌아버리죠. 저장 안 했는데 튕김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림 쪽으로 취업이 안 될 때랑 어? 이 그림체 누구랑 비슷한데?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 이거 그림체 비슷한데? 오른쪽. 아 오른쪽. 야 씨 어? 뭘 웃어? 자 겨우 완성했는데 평소보다 못 그렸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되게 막 겨우 완성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 그려줘. 이거 이게 친구가 와가지고 이거 좀 그려줘. 그냥 쉽게 부탁하는 경우. 어떤 게 좀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좀 열받을까요? 좌측. 어 이거 그려줘는 그렇게 열 안 받으시나요? 아니 내가 뭐 그림 부탁이니까 그런 예. 거는 뭐 그게 열이 안 받는데 예. 진짜 마음 먹고 그렸는데 평소보다 못 그리면은 정말 아. 좌절 많이 느끼지. 보면은 이제 좀 일관된 선택이 좀 보이거든요. 한 네 번인데도 그 자기를 만족시켜야지 일단 다 이게 괜찮다. 아니면은 이제 남들이 막 뭐라고 하건 내가 만족이 돼야지 뭐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왼쪽. 자, 다섯 번째. 그림 그린다고 십덕으로 볼 때랑 그리다가 손목 아플 때인데 십덕이 뭐냐면은 그 오타쿠. 아 오타쿠로 볼 때 난 그림 그린다고 해서 좀 뭐라고 했지? 막 아 저건 좋은 거야. 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십덕은 좋은 거다. 좋은 거야. 왜냐면은 뭔가에 미쳤을 때 있잖아. 예. 뭔가에 미쳤을 때 그걸 평가받는 거야. 예. 그거는 오히려 더 좋아해야 돼. 짜증내지 말고. 아 너무 좋다. 남들이 나를 이렇게 뭔가에 미쳐가지고 한 식으로 보는구나. 너무 예. 자랑스러워야 돼. 너한테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아 또 재밌는 얘기가. 예. 내가 예. 이현세 선생님 배경메이 됐어. 예. 나 그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 야 배경메이 뭐 작가도 아니고 터치맨도 아니고 마스터도 아닌데 예. 배경메이 되게 뭐가 대단해. 뒤쳐서 바로 올라간 건데 예. 나 내 친구한테 뭐라고 다녔는지 알아? 나 우리 천하의 이현세 선생님 사실 배경맨 됐다. 어. 배경으로 내가 최고가 될 거야. 예. 뭐 그러고 다녔어. 그러면 걔네들이 아 저 비행시 뭐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었어. 뭐라는 거야? 근데 난 너무 좋았어. 예. 나는 이현세 선생님이 나가는 배경은 내가 최고가 된다. 예. 내가 배경을 그려주는 거다. 예. 이게 딱 있었어. 와. 좋았다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게 나는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아, 뭔가 심취했다. 근데 사실 이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게 좀 약간 그 십덕이라고 한다 하면 그 좀 너무 그 소비하는 거에 미쳐있는 거 아니야? 미친 거죠. 미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어떤 긍정적인 걸로 구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너무 심취해. 너무 심취해. 너무 심취해서 이게 포괄적인 의미라 긍정적으로도 그 심취한 사람이 있고 좀 약간 비생산적으로 이제 좀 심취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나쁘게 주느냐 좋게 주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포괄적이죠. 난 무조건 좋다 생각해.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빡치는 순간은 오른쪽이 되겠지. 아, 그리다가 손목 아플 때 지금 좀 아프시나요? 손목이? 요즘에 손목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 웹소설 안 그리시잖아요 지금. 그래도 머리가 왜 머리가 아프세요 또. 아. 자 손목 아플 때가 아무래도 좀 더 짜증 많이 나지. 짜증이 나죠. 여기에다가 압축밴드 하고 막 그런 거 많지. 아이 지금 이 그림 헤어스타일이 물음표네요. 근성이다? 그리는데 계속 물어보는 질문 빌런데 내 그림 지적 비하할 때. 그렇지. 내 그림 지적 비하할 때 그리는데 계속 물어보는 참. 그리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옆에서 막. 이게 지금 그 작가뿐만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까지도 포함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림 그리면은 김성모 작가님은 이제 학창시절 그림을 그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와가지고 친구 와가지고 이건 뭐야? 이건 뭐 그렸어? 이건 왜 이래? 눈은 이게 눈이야? 이게 뭐 코야? 뭐 계속 물어보는 애들 있어요. 그냥 좋았는데, 순수하게. 좋았는데? 아 좋았어요. 뭐 이렇게 그리면 돼. 아 관심을 재밌는데. 가져주면 좋아. 근데 옆에서 그림을 지적해. 짜증나지. 와가지고 눈이 왜 이렇게 생겼어? 난 때릴 것 같아. 아 그렇게 싸운 적 있나요? 많지. 아 그때는 경찰서 안 가셨죠? 안 갔지.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 그림 지적 비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다가 갑자기 컴퓨터 블루스크린인데 좌우 반전했는데 괴물. 이게 뭐냐면은 그리다가 컴퓨터 블루스크린은 아까 저장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리고 오른쪽은 그리고 좌우 반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치. 그거 알아. 했는데 이상해진 거죠. 그 이게 보통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는 신문 원래 정면 아니면 다 이상하지 않나? 그게 일그러져요 이게. 근데 그거를 잘 연습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계속 그리면서 좌우로 계속 바꿔주면서 계속 그리거든요. 그게 계속 이게 좌로 봤을 때도 괜찮은지 우로 봤을 때도 괜찮은지 계속 바꿔. 나는 그 한번 해본 적 있더니 정면만 되지 측면 다 이상하더만. 근데 그럼 맞춘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한 컷만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 바꿔가면서 그려요. 계속 이쪽으로도 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다가 이쪽은 괜찮나? 안 그러면 이게 그 좀 틀어지는 거라. 난 좌측이. 아 좌측. 그 옛날에. 아 저게 날라간 거야 그러면? 그쵸. 아 좌측이야. 아 전에 한번 날라가신 적 있죠? 자 지하철 사건. 자 지하철 사건 모르시는 분들 이제 김성모 작가님 그 침터뷰 나왔었을 때 그 말씀 들으면 됩니다. 자 선 따는데 누가 치고 갔을 때. 선 따고 있는데 누가 쳐가지고 이게 핏 됐을 때 그림이 망쳐지는 거죠. 그리고 인체 망할 때. 그렸는데 좀 이상하게 그려졌어요. 뭐가 둘 다 좀 열받는 상황이거든요. 둘 다 열받는데 예. 선 따는데 치고 들어가 진짜 짜증 나는데 예. 인체 그리는데 인체가 안 돼. 이게 지금 이게 좀 이게 잘못됐죠 관절이. 근데 사실 있잖아. 네.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예. 오른쪽 같은 경우 있잖아. 예. 그렇게 망할 때가 아주 예민하게 그리지 않으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난 좌측 할래 그래도. 아. 난 그렇게 망해 본 적이 없어. 물론 자극을 못 그렸던 적 많지만 그 인체가 망할 때는 별로 없었고 선 따는데 누가 딱 치고 갔을 경우도 많나요? 있지. 하다가. 그럼 어떻게 했어? 또 싸우나요? 아니 뭐 이렇게 막. 트래시 토크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 따는데 누가 치고 지나감? 자, 뭐 그릴지 생각 안 날 때랑 짝눈일 때. 아, 뭘 그리고 싶은데 뭐 그리지? 그런 경우 저도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아, 그림은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릴 게 없어요. 그럼 좀 짜증나죠. 그리고 짝눈일 때. 눈을 그렸는데 눈은 이제 똑같이 두 개니까 비슷해야 되는데 이쪽 되게 공들여서 그리고 이쪽 공들여서 그러는데 왼쪽, 오른쪽이? 나 옛날에 저걸 내가 지금 요즘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 예. 저기 오른쪽인데 예. 이... 보통 이제 옛날에 종이에다 그리잖아. 그러면 예. 이제 여기 이 오른쪽 눈부터 먼저 그리잖아. 예. 인물을 왼쪽 눈이지. 예. 오른쪽 눈부터 그리잖아. 예. 그러면은 왼쪽 눈부터 그려야 되잖아. 예. 안 맞아. 예. 그 경우가 되게 많아. 예. 그래서 그 내 경우 같은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거든. 예. 왼쪽 눈부터 그려야 돼. 아. 그러면 맞춰줘. 왜냐면 왼쪽이 좀 그 숙련 뭐라고 해야지? 저 잘 안 그려지니까 잘 안 그려지는 것부터 먼저 그리고 그리면은 이렇게 오른쪽은 맞춰주니까 아들을 떠놓잖아 이렇게 예. 아들을 떠놓고 이렇게 가면은 이쪽부터 보통 그린다고 예. 웬만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들은 그렇죠. 근데 오른쪽부터 그려요. 그것도. 왼쪽부터 그려야 이게 맞춰져. 아 이게 노하우네요. 예. 노하우야. 전 아직까지도 오른쪽부터 그려요. 그래? 예. 그래서 못 그리나 봐요. 그것 때문이겠죠? 그것 때문이에요.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것 때문이에요. 저 오른쪽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왼쪽은 상관없다는 지금 채팅창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짝눈일 때가 더 열받는 거죠. 열받지. 저 네. 민감해. 눈이 생명이잖아. 근데 그러면은 아, 저는 상관없다. 저는 상관없다 계속. 자 타블렛에 물 쏟음. 이거는 이제 원고에다가 쏟았다고 보시면 돼요. 야 아, 저건 열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잠깐만 오른쪽이 뭐야? 오른쪽은 마감에 쫓길 때. 아휴 마감에 쫓길 때도 야 쫓기는 건 행복한 거고 저건 미치는 거야 진짜. 보통 이거 쫓을 때 어떤 저거는 모든 공교타에 무너진 거고 예. 마감에 쫓길 때는 공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 그쵸. 틀리지 완전히. 그리고 이 쏟을 때는 항상 어떤 상황이잖아요? 마감에 쫓길 때 쏟아요. 옛날에 예. 예 일화를 하나 얘기해 줄게. 예. 김수정 선생님 아시지? 예. 김수정 선생님 초창기 때 나도 예. 들은 거야 예. 주변에서 들은 건데 초창기 때 아이용용 둘리를 예. 딱 마감을 한 거야 그 예. 문화생 한 명하고 예. 마감을 딱 해가지고 막 독촉 전화 와가지고 아 금방 가면 됩니다 하고 나서 예.
하루 전인가 이제 마감을 딱 한 거야. 문화생활 같이. 예. 해가지고 야 너무 좋으니까 야 누구누구야 가서 콜라 좀 사와라. 아, 딱 그런 거야.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콜라 좀 사는데 이분한테 알겠습니다. 그 콜라를 들고 오면 되는데 큰 콜라를 빙빙빙 돌려갖고 온 거야. 좋아가지고 마음 흔들다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김선호 선생님이 아 그래 하고 탁 딴 거야. 근데 이게 아기 공룡 돌려 온 거 있잖아. 거기로 다 쫙 채워가지고 네. 다 날아간 거야. 아... 그래가지고 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옛날에 이제 문화생하고 스님 사이에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예. 얘는 이제 정말 낙향하려고 순간 아... 난 죽었다 했는데 아... 말이 없었지들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아기 공룡 들리가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와라 그래가지고 예. 전부 화이트 칠하고 뭐하고 전부 했다는 거야. 밤도 밤새도록. 야 그 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정말 그 죽음이야 죽음. 그거는 이거는 무조건 왼쪽이야. 무조건 왼쪽. 이게 지금 비슷한 게 만화 그 마감 다 타블렛 타블렛이 그거냐? 방수냐? 그거 아닐 거 아니야? 방수 아닌 경우가 있죠. 아닌 경우지. 아닐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짜증 났겠죠. 자. 다음 11번째 매치 그림 공모전이나 대회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림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이건데 이거는 이제 지망생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죠. 떨어졌을 때랑 반응 없을 때랑 그런데 네. 오른쪽이야. 아, 이번에 유튜브 하시면서 느끼셨어요? 반응이 없을 때 너무 너무 공허하다. 반응이 없다는 거는 뭔가라도 그 악플도 있잖아. 달아주면 고마운 거야. 사실은 작가한테는 아, 작가가 받아들이는 게 막 악플 보면 막 속상해서 그러는데 그 차원을 좀 높이면은 악플 달아주는 것도 그것도 고마운 거라고. 난 그렇게 관심이야 거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야. 그냥 그런 걸 당하는 거고. 그림 공모전이나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다는 건 다시 한번 기회들이 또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어떤 기회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으니까 저거는 좋은 거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건 그거는 이게 작가로서 있잖아 네. 제일 처참함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반응이 뭐 좋든 나쁘든 있어야지 영향을 내가 그린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렸는데 안 그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은 너무 슬픈 일이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악플이나 그런 것도 작가들도 네. 해주면 그 고맙다는 거를 갖다 알아야 돼. 다 싸우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라 네. 저거는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이놈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단 거 아니야. 네. 이거는 반드시 그 행위 자체에는 네. 반드시 관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좋든 나쁘든. 네. 그래서 고마워해야 돼 작가는. 그럼 지금 고마워하시나요? 그 김성모 작가님을 향해서 악플을 쓰는 사람들에게? 아, 난 보면서 그냥 악플을 쓰는 것도 요령이 있어 쓰는 분들이. 예. 정말 아프게 하고 생각하게 하려면은 예. 진지한 악플을 써야 돼. 예리하게 치고 들어가는. 아. 어디에서 이런 게 있지? 만화에 관련된. 그렇지. 만화에 관련된 그런 걸 다 치고 들어가면은 아, 그럼 이게 뜨끔해. 예. 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다음에 바꿔보자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게도 되고 님이 예.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막 하는 거 있잖아 인신공격 그거는 아니에요? 관심 있구나 그럼 넘겨버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마인드가 좋았어 이게. 그래서 나는 악플로 막 연예인들 막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작가들 보면 이해가 안 갔어 그냥. 그거 관심 있어 하는 건데 그리고 딱 봐가지고 이거 진짜 악플인데 예. 뼈가 되는 악플이다 그러면은 예. 뜨끔 오잖아.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가는 거고 뼈가 되는 악플. 그리고 봤는데 욕이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부모 욕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그냥 치우고 관심도 없어 내가.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김성문 작가님 뼈가 되게 많으시겠네요. 뼈가 되는 악플을 말. 얘 어떡하냐. 죽여라. 칼 없냐 어디. 아 사심이는 안 됩니다. 사심이는 안 됩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서 빨리 죽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골라보면은 오른쪽이겠네요. 그치 오른쪽이지. 오른쪽. 자 다음 12번째 매치입니다. 부모님이 그림을 반대할 때 때 그리고 그림 계속 고쳐도 이상할 때.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지 마라. 포기해라. 그런 경우 참 힘들지. 반대를 하셨나요? 그 어렸을 때?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밀어주셨어. 아. 어, 밀어주셔서 되게 고마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예. 항상 생각할 때 고마워. 우리 아버지는 되게 뭐 좀 스마트한 분이셨거든. 예. 그냥 쿨하고 예. 네가 원하는 거 좋은 거 해라. 예. 그리고 야, 그것도 되게 내가 성인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예. 물어봤어. 예. 아니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선거했잖아. 예. 아버지 제가 누구를 어디를 찍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 예. 우리 뭐 간단해. 예. 지금 너 자신을 돌아봐. 그래 아. 그러면 예? 그러면은 네가 지금 행복한가? 예. 안 행복한가? 예. 안 행복하면은 야당, 행복하면 여당이야. 아, 명언이시네. 어. 아, 네 자신을 돌아봐. 지금 선임 위치를 봐. 아. 행복하면 지금 집권당하고 어, 아니면은 아니면... 야당을 찍어라. 아 이거 명언이네. 명쾌하네요. 명쾌하셨어. 네. 그 대털도 우리 아버님 지어주신 거 아니야 신조. 아 대털. 원래 대털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명언 김성모 작가님도 명언 제조기시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누구나 다 난 모든 작가들은 다 이게 그런 명언 자기 가지고 있어. 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제 막 그 작품에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야대가도 된 거지. 사실은 다른 작가들 작품들 보잖아. 그러면 딱딱 오는 것도 되게 많아. 예. 근데 묻혀져 있을 뿐이지. 아. 그래서 내가 독자들한테 고마워하는 거야. 예. 끄집어내줘가지고 시야 해줘가지고 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고 그래도 가끔밖에 해주고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게 해주고 해주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렇게. 모든 작가들은 다 있어. 다 그런 명언들이. 너도 있어. 아니요. 김성우 작가님이 나 말하기가 무섭다는 것 같아. 300배 더 많았어요. 왜냐면 월드컵으로 128강인가 있었잖아요. 야, 250. 그건 너무 재밌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림 반대는 뭐 겪어보시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림을 계속 고쳐도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하실 것 같아. 어떤 게 좀 더 짜증이 날까요? 반대하는 게 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기운도 안 나고 강행하기도 더 강하지. 그렇지. 저희 강하지. 왼쪽이 강하지. 그렇죠. 왼쪽 그 부모님이 그림 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렉걸님 좌우반전하는 데만 2분 그리고 완성본보다 러프가 더 이쁠 텐데 렉걸님은 뭐냐면요 컴퓨터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막 그렸어요 근데 컴퓨터가 이제 후져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느려지는 거지 알아 사이즈를 뭐 축소했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기다려야 돼 계속 네. 짜증나죠 그리고 완성본보다 러프가 이쁠 때는 러프로 막 되게 해서 느낌 있게 했는데 펜터치를 했는데 별로가 돼요. 러퍼도 예쁘지? 네. 거의 그렇지. 보통 그래요. 그죠? 보통 그래. 왜냐면 펜선은 되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러프로 해서 느낌 있게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저래. 나 많이 느껴봤어. 그래서 그 스케치로만, 콘티로만 연재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가 더 오른쪽? 아 오른쪽 언론의 문제니까 좀 짜증이 나니까 기계 바꾸면 되잖아 아 기계 바꾸면 돼 아 맞네요 자 원본 파일 실수 지움 원본 파일 실수로 지움 다 그렸는데 폐기 그러니까, 왼쪽 거지 그러니까 다 그리셨어요 만약에 만화를 다 그리셨는데 야 분리수거하는 날인 줄 알고 폐지함에다 버렸어요 아 무조건 왼쪽 아 무조건 왼쪽 저 저걸 잃을 자가 없어 선 따기는 뭐 열받는 게 아니죠 그렇지 자 이게 좀 겹치 나중에 다 원고 폐기로만 붙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더 어떻게 폐기하는지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자 15번째 인체 잡은 거 보고 야하다고 할 때 아 인체 그냥 뭐 그림을 그리는데 야하다고 그래요 쓸데없이 그냥 뭐 좋은 건데 왜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그림을 도용했을 때 오른쪽이겠지 네. 내 그림 도용하는 게 화가 나지 자, 그 그림 또 막 다른 데서 막 많이 그 썼잖아요, 그냥. 그죠? 다른 업체 같은 데서도. 그죠? 김성모 작가님 그림. 근데 아, 어느 선상이 있잖아. 예. 어느 선상에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게 뭐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지? 일단 들어가자. 예.
자, 저는 허용이죠. 페이스북에 그 입장 표명하셨죠? 만천에 공개했잖아. 네, 저는 입장 저는 마음껏 도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만화를 안 그려서 도용을 못해요. 자, 그리고 슬럼프 대 친구가 그림 공책 뺏어서 볼 때. 아, 내가 그림 그렸는데 뺏어서 볼 때가 진짜 학교 다닐 때 좀 짜증나죠. 짜증나지만 슬럼프가 정말 힘들 것 같아. 슬럼프가 슬럼프 빠지면은 슬럼프가 있었나요? 작가님은? 그릴 때마다 슬럼프야. 아. 순간순간이. 아. 이게 그냥 근성으로 할 뿐. 그러니까 남의 그림을 보면 안 돼. 남의 그림을 보면은 예. 처절해져. 처참해져. 아. 저는 지금도 너무 좋은데. 슬럼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강으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간 것끼리 붙거든요. 그림 내 그림 지적할 때랑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림 열등감. 이건 오른쪽은 열등감이고 왼쪽은 그냥 열받음. 오른쪽. 아, 잘 그린 사람을 봤을 때. 저거. 나는 뭐지? 저거 되게 모든 인간이 느끼는 그게 있어. 되게 모든 그 인간들이 느끼는 나보다 어리거나 뭐 하는데 더 잘해 뭐를. 거기에서 오는 처참함이 있어. 그거를 나도 수도 없이 느껴봤어. 저보다 더 느끼셨어요? 내가 너보다 훨씬. 저는 저보다 어리면 다 잘 그려요 무조건. 아 진짜 이거 미치겠네. 저는 저보다 어리면 무조건 저보다 잘 그려요. 야 너 미대 나오지 않냐? 너 기본 실력 있잖아. 아 근데 미대를 나왔지만 그 지금 웹툰 연재하시는 분 중에 어린 분들 다 저보다 잘 그리거든요. 만화 경력은 김성모 작가님이 더 오래되실지 모르지만 어떤 그 사례로 봤을 땐 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거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리면 사실 저한테는 그 막 열받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야 그러지 말고 진짜로 그림 실력 나지 않아 보여줘. 아 트레이닝을 보여도 진짜로 보여달라고 한번 네 그림 한번 보여줘. 아 제 그림을요? 어 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래 진짜 보자 진짜. 제 그림 아 진짜로 진짜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응?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제 그림입니다. 잘 그렸는데? 아 그래요? 아 괜찮은데 왜? 제 그림 바뀌었구만. 이거 누구 저기 뭐야 얼굴 형상 해준 거 아니야? 누가 이제 글로 얼굴을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을 해주면 제가 그립니다. 괜찮은데? 아 괜찮은 느낌 있어요? 있는데? 역시 타모 닮았네. 잘하네. 아 그래요? 아니야 괜찮아. 어 괜찮아. 어 느낌 있다. 어 잘해. 이상하다. 이걸 예상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저기 뭐야 괜찮아 잘하는데. 아 잘하는 겁니다 지금. 잘 그리는 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오른쪽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우 완성했는데 평소보다 못 그림대 짝눈일 때. 난 짝눈 할래. 아, 잘 짝눈 그려줘서. 나 저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 이게 좀 그 비슷한 거긴 한데 왜 오른쪽은 계속 반복해서 자꾸 지우고 해도 자꾸 짝눈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그 수렁에 빠지죠. 빠져. 나 저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지금 예전 내 작품 봐도 짝눈 때가 되게 많아. 그 좀 그런 부분이 재밌는데요. 그 만화를 딱 봤을 때 운율감 같은 게 있어요 그림체. 아니 그런데 아, 나는 막 그런 거 추구하잖아. 정말 그 자체 추구하면서 막 간다는데 막 찌그러지고 그러면은 막 이게 그 막 그래 막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또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길 때도 있거든. 예. 그러면 잠이 안 와. 아, 그런 게 되게 많아.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그렇지. 그런 거 되게 많거든. 그럼 짝눈일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그림체 누구랑 비슷한데 대 블루스크린인데 블루스크린이겠죠 이거? 당연히 오른쪽. 아 이거는 뭐 이게 그냥 투정이죠 왼쪽은 그냥. 그렇지. 네. 짜증나는 게 아니죠. 너무 치트키가 많네. 이것도 선 딴데 누가 치고 지나감? 이건 그냥 순간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거는 다 날라갔어요. 그렇지. 네, 왼쪽이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매치. 그리다가 손목 아플 때랑 그림을 반대 부모님이. 그림 반대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손목이 아플 때는 부모님이 그리라고 해도 못 그려요. 손목이 아프면 제대로. 이거 계속 아픈 거야? 그리고 상황이 계속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아 그런 개념이야?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 잠깐만 아플 때가 있나? 일시적으로? 그냥 많이 그려서 그날 무리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손목 아플 때 아니면 부모님이 그리면 안 돼. 잠깐만 이거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림이 저는 왜 너는 저기 부모님이 뭐 어떠셨어? 그냥 하라고 하시던데. 왜냐면 취업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차피 만화를 안 그린다고 해서 딱히 뭐 비전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해봐 그랬어. 진짜 씨.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저 예. 너 아니야? 뭐 어떤 거야? 너 웬만한 저기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보다 네가 더 웃긴 거. 저희 둘 중에 골라 보면 저는 오른쪽이 더 싫을 것 같은 게 자 보세요. 오른쪽은 그림을 반대하면 아예 못 그리잖아요. 근데 왼쪽은 그리다가 손목이 아프면 부모님 보고 그려달라고 하면 돼요. 나도 얘기할게. 그럼 부모님은 허락을 해줬으니까. 손목이 아프면은 언젠가 날 것이고 부모님도 그려야 하겠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대하면은 반대를 무릅쓰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그게 근데 따지면 다 그런 거잖아.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는 경제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또 그림 경제력이 독립해가지고 뭐 또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그걸 지망생 신분으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보통 사실. 만화 지금 지망생들이 그 알바도 하면서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지망생 하면서 하고. 남는 시간에 또 해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또 어떤 식비 같은 거라도 지원이 안 되고 막 하면서 멘탈적으로 좀 힘들죠. 그리고 나는 부모님의 그것까지 그 반대까지 그 뿌리치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조급한 것도 있죠. 빨리 뭘 보여줘야 된다. 심적으로 항상 불편하겠죠. 그렇지. 편하지. 그리다가 손목이 아플 때는 내 손목이 얼마 안 남았나? 이런 좀 초조함이 있을 것이고 좀 어렵네요 이게 두 개는. 그러니까 나도 오른쪽으로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또 왼쪽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다가 손목이 아프잖아요. 손목이 아프지도 않지만 아프면 방법이 있어요. 왼손으로 그리면 돼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야 진짜 씨 대단하다 진짜 씨. 그래서 저는 오른쪽이 빡칠 것 같아. 참신하다 진짜. 야 그런 얘기 나올 줄 몰랐다. 이거는 근데 김성모 작가님이 오셔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김성모 작가님 고르는 쪽으로 갈게요. 저는 일단 오른쪽. 아 오른쪽이요? 아, 오케이. 반대할 때. 잠깐만 저기 만성모보다 좀 애기 올라가고 갈게요. 응의 세력이래. 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본보다 러프가 더 이쁠 때랑 그림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이건 뭐 오른쪽이야. 오른쪽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또 반응이 없으면 또 기운 쭉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 아 이제 그 원고 망치는 것끼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에 물 쏟은 거랑 원고가 원고를 그렸는데 이게 저장 안 된데 튕김은. 근데 이게 그냥 그 타블렛에서 작업을 한다고 치면 왼쪽은 작업이 날라감과 동시에 기계까지 손상되는 거고 오른쪽은 기계는 그래도 남아있는데 파일만 날라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이 좀 더 열받지 않을까. 왼쪽이네 왼쪽. 왼쪽으로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럼프 대 다른 사람이 내 그림 도용. 슬럼프지 않을까요? 그죠? 슬럼프야.
이게 슬럼프가 있으면은 일단 만화를 그리기 힘드니까, 그죠? 제작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슬럼프에 빠지면은. 근데 슬럼프에 빠져도 예 하여야 할 때가 있어. 어 프로들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뭐 연재 그게 있는데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진짜 마감일이 힘들지. 8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짝눈 일대랑 타블렛의 물소든. 이건 뭐 그냥 물소든. 못 써본 거지. 아직 네.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죠. 짝눈. 처참하면 누가. 네. 어우. 짝눈 일체로 그냥 내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리고 슬럼프 대 원본팔 실수로 지우. 근데 원본팔 실수로 지우고 다음에는 안 지울 수 있잖아요. 한 번 폐기하는 거냐, 슬럼프처럼 길게 쭉 가는 거냐. 원본 파일인데 저게 이제. 한 작품을 갖다가 해놓은 거 아니야. 네. 한 화를 해놓은 거 아니야. 네. 쟤 날라간 거 아니야. 네. 슬럼프. 어... 근데 이거는 실수로 원본파일을 지우는 거는 하드 복구 업체에 가서 복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돈을 들여서. 근데 슬럼프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길게 가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해서 너무 그 충격이 심하게 확 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안 지울 거 아니야. 근데 왼쪽은 슬럼프라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슬럼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1년, 2년. 그렇지. 그 기간 동안 되게 좀 고통받아야 된다. 근데 채팅에도 나왔는데 원본 파일을 실수로 지우면 슬럼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지, 그런 거 맞다. 리듬이 좀 이상해져서. 요거는 아, 너한테 넘길게. 패스. 아, 저한테요? 오케이. 저는 저도 어려운데 슬럼프지 않을까. 오케이. 이거는 진짜 정 극단적으로 가질 때 오른쪽은 죄송합니다. 사정상 1회 쉬고 갑니다. 욕 바가지 먹고. 근데 저게 빡치는 순간이잖아. 예. 정말 빡칠 것 같아. 근데 슬럼프는 이게 기간이 가는 거 아니야. 뭐 계속 빡쳐 있진 않잖아. 그러다가 아, 슬럼프니까 빡치고 강하게 같잖아. 한 번이냐. 저거는 그냥 확 올 것 같아 그냥. 이게 김성모 작가님은 슬럼프를 항상 달고 사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거부감이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그냥 공존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 약간 그래. 너 정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치. 오른쪽이 그리고 옛날에 그 지하철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그 트라우마가 그치 맞아 보기만 해도 아 막 소스라친다.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지금 고르기가. 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성모 작가님 그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무래도 좀 오케이.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 싫어 저거. 자 네. 세 번째 그림을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랑 그림 반대했을 때. 아 이것도 이제 좀 어렵죠. 쉬워. 아 쉬워요? 아 왼쪽입니까? 왼쪽이야. 아 반응이 없었을 때가 최악이다. 그게 최악이야. 저거는 만화가로서의 그게 있잖아. 작가로서의 그걸 갖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고 예. 이건 처음에 본인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하는 거고 원론 종교에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 예. 대해서 저거는 완전히 그냥 그 본격적으로 당하는 거 완전히 주저앉은 거고 저거는 한번 해보는데 부모님이 최적을 하는 거고 아, 틀리지. 그렇죠. 그리고 독자들한테 관심을 못 받는다는 거는 작가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거야. 그리고 보통 그래서 올리면은 친구들 가족들이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댓글 하나씩 달아줘요. 근데 무반응이라는 거는 가족이 무반응 가로치고 사실상 반대. 그리고 이 오른쪽 부모님이 그림 반대는 부모님만 그림 반대인데 이쪽은 친구도 반대 부모님도 반대 모르는 사람도 반대 아는 사람도 반대. 아유 처참하다 진짜. 네, 왼쪽으로 가 들어왔습니다. 왼쪽이야 왼쪽. 쟤 누구니 쟤? 이거 그 많아요. 짤 되게 유명한 짤이야. 놀랄만큼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다. 자 8강 마지막이에요. 나보다 잘 어린데 잘 그림하고 이게 있는데 뭐 원고 망치는 왼쪽이겠죠? 아닌가요? 아 좀 다른가요? 그리는데 갑자기 날아간 거고 예.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린 거고 예. 그리다가 갑자기 뻑 나갔는데 블루스크린은 알아. 나도 몇 번 당해봤어. 아니 요즘에는 옛날에 그냥 다 날라갔거든요.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순간적으로 저장을 해요. 중간 저장을 해서. 아, 그래서 조금 전 지점 어느 정도에서 복구가 가능해요. 그리고 블루 스크린 떠도 뭐 이렇게 뭐 교체를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게 만약에 그
오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갈아주면은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저장되는 데부터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는 단계 리스트니까 오른쪽 하자, 오른쪽. 오른쪽.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림. 몇 살 어려? 한 살? 한 살 가지고는 열 살 정도 돼야 10살. 씨. 열 살. 한 만약에 데뷔를 제가 김성모 작가님 몇 살 때 하셨죠? 내가 24살 때 했지. 24살에 하셨는데 14살이 더 잘 그려요. 미쳐버리지. 그 좌절감. 그 시기 때 그럴 거야. 좌절감.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막 단계 막 어렵게 했는데 얘는 뭐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막 알아서 쑥쑥쑥 나오네 만화가. 그래. 잘 그리네. 괴롭죠. 그거 미치는 거지. 나도 그런 미침을 많이 줬어 다른 사람들한테. 뭐 14살짜리 진짜 잘 그리는 사람 많거든요. 14살이면 중1인데 진짜 잘 그리는 애들 있어요. 실제로. 아 천재과구나. 천재과들이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 아 진짜 그림 천재도 많아. 이따 보면은. 자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4개밖에 없어요 이제. 좋아. 준결승에 사셨어. 타블렛에 물 쏟음 대 원본 파일 실수로 지웅이에요. 이 구체적인 히스토리를 갖다가 조금 더 만들어보면 만들어보면서 예. 뭐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서 예. 아주 그 지도 면밀하게 진지하게 한번 뽑아보자. 예. 타블렛에 물소돔이라는 거는 원고도 날아가고 기계도 날아간다. 근데 저 타블렛이 얼마짜리지? 만약에 얼마로 해야 돼? 이런 쓰는 연자를 쓸 때 쓰던 타블렛이면 한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써가지고 원고 날아가고 기계 날아가고 예. 2, 3대기 예. 그리고 오른쪽은 원본 파일 실수로 지웠는데 복구하려면 업체에 복구를 해거든요. 그럼 복구를 하면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하면 복구가 될 거야. 그리고 바로 날아가자마자 하기 때문에 뒤에 막 그 뒤에 막 덮고 파일을 하지 않아서 복구가 거의 돼요. 그런데 뭐 실수인데 지금 마감 뭐 몇 시간 전? 마감 한 7시간 전 거의 다 했어요. 7시간 업체에 빨리 가가지고 이거 복구 이거 하느냐. 타블렛에 물 쏟음은 고장 났기 때문에 타블렛을 빨리 구해야 돼. 다 하진 않았으니까. 타블렛을 바로 사오더라도 7시간? 7시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아 이거 힘들다 이거. 진짜 힘들다. 7시간이 남았는데 타블렛에 물을 쏟았고 기계가 없는데 파일은 유지가 되죠. 중간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타블렛에 물 쏟았다는 건 뭐야? 컴퓨터는 된다는 거잖아요. 파일을 빨리 꺼내서 타블렛 다른 타블렛으로 달려가면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오른쪽은 복구업체를 통해야 돼서 시간이 그렇지, 너무 걸려요. 그렇지.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그렇지. 그럼 왼쪽이 더 낫죠? 그렇지. 그럼 오른쪽이 빡치겠죠? 빡친 거. 오케이. 야, 씨. 추론과 추론은 씨. 그렇죠. 지금 이걸 빡치려고 하면은 그림 그리는데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7시간이면은. 자, 그림을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랑 나보다 어린데 잘 그림. 나는 그냥 와. 보는 순간 아 왼쪽이구나. 왼쪽이야. 이거 한번 포즈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거? 이거?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아유 조금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자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승이네요 이제. 아. 야 그림 그려 이건 좀 약간 평가 쪽 너무 제일 괴로운 평가 쪽. 오른쪽은 물리적인 지금 똥줄 타는 상황. 난 너무나도 간단하게 나왔어. 아 나는 제 생각인데. 나는 왼쪽 나, 같아. 나는 알고 있거든 이 예. 지나온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가 중요한지 있잖아. 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원고잖아. 예. 왼쪽은 인생이야. 인생이 될 수도 있어서 불안한 거 무서운 거야. 예. 빡치는 게 아니라 무서운 거야 저거는. 그럼 빡치지 않고 무섭네요?
거기에다 속해 있는 거지. 무슨 난 공포를 빡치는 게 아니라 공포를 느껴. 빡치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무섭게 공포를 예. 무섭게 빡친다. 그렇지. 빡치면서 무섭다. 그럼 만약에 이건 어때요? 반응 좋고 반응 좋고 반응 없고 반응 없고 한 두 번 정도예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얘기해 봐. 계속 연재를 하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반응이 없었어요. 최근 게 그다음 반응이 없었어요. 한 반응이 없는 게 한 두 번 정도 지금 최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은 그런 상황 좀 기약이 좀 있는 상황일 때는 어떨까요? 오른쪽 실수로 지운 게 더 열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연속 2주 반응이 안 좋은 게 없는 게 안 왼쪽이야. 아 그래도 왼쪽이야? 2주라도 안 좋아도요? 그 불안과 처참함이 있어. 아 승승패패. 그 예전에 스미스암하고 잡지나 그런데 스미스암을 하거든. 예. 예전에 그때 쌀 때 그 피말리는 그게 있잖아. 그, 그때 그 고통은 말로 못해. 난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 웹툰이나 보면은 한 번 딱 올라가면 안 떨어지잖아. 예. 편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오래 위에 오래 고 있으면 썩어 뭐든지. 와. 밑에서 올라와야 되거든. 예. 위협하면서. 옛날에 잡지에서는 막 그렇게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싸웠어. 근데 지금은 한 번 이게 딱 결정이 돼버리면은 예. 못 올라오거나 바뀌고 그냥 그러더라고. 예. 근데 이게 되게 저기 이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야. 뭔가가 와서 괴롭혀야 돼. 뭐가 하나 와서. 만약에 요일에 뭐가 하나 있잖아. 예. 그럼 밑에 뭐가 하나 라이벌에 딱 붙어가지고 괴롭혀줘야 돼. 예. 그러면은 위에서는 살아남으려고 할 거 아니야. 예. 잡지 묘미가 그거거든. 그래서 순위 싸움을 하는 거거든. 근데 요즘 그 최고라고 하는 네이버 웹툰 쪽에서는 저기 뭐야 순위 싸움이 안 되잖아. 한 번 바뀌면 그냥 연재 종료가 없죠. 아니 연재 종료보다도 싸울 수 있는 작품들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한번 1위 하면은 뭐 1, 2위고 아니면 하다 못해 상위권이면 최상위권이면은 그 예. 밑에 상위권들 치고 올라오거나 예. 아니면 중위권에서 올라오거나 막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벽이 너무 두꺼워. 그거는 역시 작품이라는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무슨 요일에 내가 들어갔는데 저 1위를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들 있잖아. 그걸 예. 갖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팍팍 집어넣어서 위에서 불안하니까 더 막 해버리거든. 싸우게 되거든. 그러면 그 패션왕, 복화왕, 뭐 회춘 연재하는 기안84 같은 경우는 기안84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한 지금 연재하신 지가 네이버 연재하신 한 6년, 7년 됐거든요. 계속 1위를 하셨어요. 썩었나요? 그럼 안 돼. 한 작품에 계속 1위를 한다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걸 못 잡, 뒤에 작품들 못 잡잖아. 그런 거는 다른 작가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예. 반드시 이게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거든. 예. 그래야 더 잘 되는 거야. 그런데 한 번 1위가 너무 딱 고정으로 가잖아. 예. 그러면은 나태해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겨룰 수 있는 거를 겨룰 수 있는 작가품이 올라와야 돼. 그래야 서로 발전이 돼.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인간사가 그 저기 뭐야 그 열대어가 되게 예쁘잖아. 예. 그거 저기 그냥 저기 땡카 싣고 오면 다 죽는데 90%가 예. 죽는데 예. 근데 거기다가 그을린 데잖아. 천적들을 예. 그러면은 90%가 죽는데 예. 70-80%가 살아서 온대. 예. 천적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도망치면서 사는 거야. 살아남으려고. 예. 어떤 그 그런 어떤 그 승부의 세계 있잖아. 예.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승부의 세계 이러는 것도 있잖아. 예. 그 또 비난이 대상이 되고 논란이 될 수도 있어 사실은. 예. 작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하는 거지. 예. 어떻게 됐고 순위 싸움만 하느냐 이것도 맞거든 또.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그리면 되는데 왜 자꾸 그 그렇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에 맞춰서 그렇지. 그리냐? 그것도 맞는 얘기야. 예. 근데 나는 포커스를 해서 하나로 맞췄어. 나는 무조건 승부다. 나는 무조건 싸우고 독자의 선택이다. 나는 1위가 돼야 되고 막 이런 독자들이 선택하는 그런 예. 최고 상업적인 작품을 하면서 인정받는다. 나 그걸로 했어.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나 인정해. 그렇죠. 그게 그런 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 사실은 본질이. 작품의 본질이라는 거는 아, 자기가 그냥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향인데 그걸 갖다가 이게 낫니 저게 낫니 하면 안 되는데 이윤을 바라는 어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싸우잖아. 예. 잡지 딱 가면 싸우고 해서 막 인기 순위하고 옛날에 아이큐 챔프도 그거 알아? 1위 하잖아. 예. 말은 안 했는데 보너스가 있어. 아 따로 줘. 이제는 1위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액수도 공개할 수가 있네. 1위는
원그룹도 세.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면 다 들어가죠. 아, 그러냐? 애초에. 아니, 20몇 전인데. 30, 20 몇 년 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난 추구하니까 얘기하는데 또 다른 걸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예. 나도 인정을 해. 예. 그래서 근데 그 매체 자체가 예. 경쟁 매체라 그러면은 예. 그러면 경쟁을 붙여줘야 돼. 예. 뭐가 하나가 해서 나가면 안 돼. 예. 붙여줘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내부에서 그게 아쉽더라고. 못 올라오니까 다른 작가들이. 그게 좀 약간 그 고착화되는 게 있다. 그치. 네이버는 한 번 일이면 계속 일이잖아. 인기 있는 것 딱 못 내려오 못 올라오잖아. 이상하다. 저는 한 6위로 시작해가지고 한 15위가 됐거든요. 고착화를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다.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성문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림쟁이 제일 빡친 순간 월드컵 결승전에서 고르신 거는 그림 올렸는데 아무 반응 없을 때. 그치 이거야. 이게 우승했습니다. 진짜 이거냐?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예상외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막 그림 날라가고 이런 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결국 좀 원론적인 창작자로서 그 가장 그 좌절을 느끼는 왼쪽 관심은 작가의 밥이야. 삐빅 소리가 자꾸 들어가서 관심은 작가의 모든 거야. 아 저기 없으면 작가는 끝나는 거야. 작가 생명은. 아예 알겠습니다. 자, 랭킹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 아,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있고 저장 안 되는데 튕기고 친구가 공책 뺏어서 볼 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 내 거 내가 사는 거 어디 있어? 없네. 10위권 안 되네. 아 그거요? 그거는 여기 있어요. 와 15위야? 승률이 40 6.57% 생각이 반절도 안 돼. 틀리시구나. 이렇게 잘 알아봤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네. 뭐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아니 저기 뭐 여기 유튜브 침착맨 올라와가지고 네. 여기 그 침착맨 이말년 작가한테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또 제가 또 새로운 그 유튜브 들어가는데 이렇게 도움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김성모 TV 예, 그 어저께 그 개국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또 어떤 그 이벤트가 있으면은 또 가끔 또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그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워낙 그 경험이 풍부하셔가지고. 그 이야기 과거 재밌었던 에피소드 얘기하시는 영상을 올리시면은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과거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만화랑 같이 그 올리시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서 근성일로 해서 그 매주 몇 요일에 무슨 요일에 해서 오케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김성모 작가님하고 말씀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뼈가 되는 명언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했어? 그 얘기 있잖아요. 네가 지금 행복해? 안 행복하면은 야당. 행복하면 여당. 맞아.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니체? 니체. 날 죽일 수 없는 고통이라면 난 더 강해진다. 난 더 강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
홍투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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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Thank you.